아니, 혼자 안경은? 찾았어. 아, 그랬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뽀뽀 나야 돼, 맞지? 얘 뽀뽀 나야, 뽀뽀 나야, 뽀뽀 나야. 뽀뽀 나야. 잘 봐. 잘 따라와. 그럼 이렇게 하자. 얘는 뽀뽀 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뽑는 과정이 있겠지, 맞지? 그 뽑는 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뽑고 뽑는 거 맞지? 뽑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과정을 NCR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야, 그리고 봐봐. 연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계속 해가고 있지? 그거 맞지? 뽀뽀 하는 거 맞지? 연속적인 행위, 연달아 일어나는 행위, 연이어 잇따라 일어나는 행위, 무슨 법칙? 고비 법칙. 그래서 이 고에서 일단 고비 나온 거야. 괜찮아? 괜찮아. 어? 나열. 우리 전문이잖아. 몇 개 뽑았어? 몇 개 뽑았어? 알개. 알개 뽑았지. 알개를 나열하면 돼. 알개 나열하는 거 뭐야? 알패. 그렇지. 알패. 그래서 알패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를 정리하려면 일단 얘를 배웠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거야. 그래서 NPR은 이거야.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NCR이야, NPR이야? NCR. NCR이지? 그래서 NCR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아, NCR은 나누면 되겠지. RPEP을 NPR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NCR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현재?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것도 이해해봐.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반드시 이해해봐야 돼. 그렇지? NPR은 뽑고 나열인데 뽑는 게 NCR이고 정의되었고 나열은 알패기니까. 이것도 이해해봐. 이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뽑기라는 과정도 들어있고 엔드 나열이라는 과정도 실제로 여기 들어있어. 맞지? 뽑고 나열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뽑기만 알고 싶어. 맞지? 그럼 여기는 얘 사실은 얘가 얘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얘는 뽑기만 하는 건데 이 새끼는 뽑고 나열까지 다 하는 건데 얘가 정말 크단 말이야. 맞지? 그다음 뽑기 과정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나열한 것만큼 다 제거해주면 실제로 뽑는 과정만 남겠지. 그래서 얘가 뭐냐? 배열하는 것만큼 다 없애주는 거야. 맞아? 아, 그래서 여기 두 개 들어있는데 얘로 나눠주면은 아, 나열하는 것만큼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뽑기만 딱 남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게. 얘들은 배열치소라고 합니다. 배열치소. 그러니까 이 식 자체로도 이해하는 게 가능해. 일단 이게 조합이 이제 얼추 음이야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해보자. 조합이 뭔지 알았어. 조합은 있잖아. 이거야, 맞지? 이거야. 조합에 대한 식은 이거야, 맞지? 이거야. 이걸 쓰기 위해서 NPR 먼저 배웠던 거야. NPR 먼저 배웠던 거야.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얘 계산도 알아야지. 맞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얘를 쓸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거 나왔으니까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NPR 계산법 알지? 우리 NCR 계산법도 배우자. 알겠지? 배워보자. 일단. 이거 하려면은 공식 네 가지 다 외워야 돼. 잘 따라와봐. 별표야. 별표 다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외울 준비 돼 있지? 다 외워보자 한번. 다 외워보자. 자, 우리 승리 외우는 거 전문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해되면 암기하고는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외워보자. 알겠지? 어디서 수학하면 어디 다니냐고 하냐면 안 다닌다고. 알겠지? 암기하고 다닌다고. 알겠지? 암기하고 다니는 거야? 봐봐. 이거 하려면 일단 순열 먼저 다시 갈게. 순열 먼저 알겠지? 순열 먼저 갈게. 아, NPR 알겠지? 있잖아. NPR은 사실은 있잖아.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잘 들어. 정의식이 뭐냐면 진짜 얘 본진적인 의미를 얘가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얘 언제 쓰는지 말면 되거든. 얘는 주로 증명됐어. 그러니까 뭐 NPR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짬뽕 해가지고 뭐 증명하지 뭐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주로 증명에 쓰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습할 거야. 근데 우리가 2월 2주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연습시킬 순 없어. 그럼 마플신이라서 일단 연습해보자. 증명이 주로 쓰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어떻게 하냐면 NPR은 NPEG을 여기 올려주고 알겠지? NPEG을 올려주고 이거 두 개 뺀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순열의 정의식.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정의식. 정의식. 증명할 때 쓰이는 식이 있는데 이거 NPEG을 그냥 여기 올리고 두 개 뺀 거를 여기다 횟수를 내리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지. OP3을 계산하세요. 정의식에 의하면 얘를 5패를 그대로 올리고 이렇게 두 개 뺀 거면 두 개 뺀 거면 2 그 2팩을 내리면 된다는 거야. 이게 정의식에 의한 계산이야. 이런 정의식이 있어. 언제 쓴다고? 증명할 때만 쓰는 거야. 그래. 계산할 때는 이건 안 써. 계산할 때는 안 써. 계산할 때는 식이 따로 있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까? 알겠지? 계산식이라고 할게. 계산식. 계산식이 따로 있어. 계산할 때 이런 거 안 써. 맞지? 누가 이렇게 계산해? 얘도 계산 말고 있잖아. 5부터 몇 개 써? 세 개 쓰지 맞지? 그래서 계산식은 다 예시로 가자. 5P3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 쓰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이걸로 계산하자. 알겠지? 그래서 평소 계산할 때는 다 이렇게 쓰면 돼. 증명할 때만 딱 이거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두 가지 있어. 순열 배웠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위 뭐야? 조합. 조합이지? 조합도 두 개가 있겠지. 조합도 출발하자. 자, 조합이 뭐였어? N? C? 아, 이렇게 되었지, 맞아. N이야. 봐봐. 얘는, 얘 무슨 식이 있겠어? 정의. 정의식이 있겠지. 정의식. 정의식이 있겠어. 있겠어? 또 무슨 식이 있겠어? 그렇지, 계산식. 다시 배우자. 정의식 언제 쓴다고? 증명. 증명. 계산식은? 계산. 계산. 맞지? 아, 그렇게 쓰는 거야? 자, 정의식은? 해봐. 예고는? NCR의 앱이 정의잖아, 맞지? 뽑고 나열해서 배열을 치료하는 거지. 맞지? 이게 NCR의 정의야? 자, 이거 쓸 거야. NPR에서 알팩을 한 번 더 나눠주면 돼. 알겠지? NPR에서 알팩 나눠주면 돼. 근데 NPR 정의식이 이렇게 있지. 맞아? 얘를 알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아? 아, 쓰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N팩 얘 그대로 써주자 이렇게. N-알팩 있고 알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아?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야. NCR의 정의식이 이거에서 나온 거야. 괜찮겠어? 자, 가보자. 해보자. 어떻게 외우는지 보자, 알겠지? 이거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야. 말을 배워야지. 잘 봐. NPEG 똑같이 올려, 알겠지? NPEG 올려. 두 개 뺀 거 팩토리얼 내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R 팩토리얼 한 번씩 내리면 돼.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 자, 간다. 봐봐. NC, N-R. 잘 봐. 얘를 한번 정의식으로 써보래. 해보자. 얘를 또 뭐 한다고? 올려요. 아, 올려. 올리면 N팩 이렇게. 괜찮아? 두 개 빼면? 마이너스 R. 난 뒤질래? 이거 어떻게 빼나? 알 써? 두 개 빼면? R. 그거 내려주고. 괜찮아? 이거를 다 잡았어. 이거를 그냥 진짜 그림대로 외우면 좋대. 절대 못 외워. 내가 20번 까먹고 가서 알아. 맞지? 말로 외우는 거야. 얘 분자에 올리고 두 개 뺀 거 내리고 요거 한 개 더 내리고. 알겠지? 아, 이게 이제 정의식. 정의식 언제 쓴다고? 증명. 아, 증명 언제 쓰는 거야? 계산식 배우자. 순열도 이런 게 있었잖아, 맞지? 계산할 때 따로 쓴다고 있었잖아? 그럼 조합도 따로 있단 말이야. 조합도 한번 해보자.
연락해. 배가지 이거 똑같아. 이거 쓴다. 이거 쓰는 거야? 이거 계산 줄 알잖아. 맞지? M부터 R게 나가야 되잖아. 맞지? 걔를 R팩으로 나눠주면 돼. 걔를 나눠주면 돼. 되겠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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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38팩. 알겠지? 일단 NPR. 5부터 3개 쓰는 거야? 그럼 불러? 5사다. 맞아? R팩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여기서? 그렇구나. 해볼까? 7시선 출발? 어떻게? 75 75? 45 그러지 이렇게. 여기서? 알겠어. 괜찮겠어? 어 여기서 이만큼 나열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야? 아 이 계산지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걔한테 이거만 써. 알겠지? 괜찮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공식 다 설명했어. 알겠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렇지? 필기 좀 하고. 자, 필기 좀 하고. 한 바닥만 더 쓰자. 한 바닥만 더 쓰자. 광고 좀 하고 야, 광고 좀 해줘. 아 빨리 뭐예요? 어, 최선아 어떤지 광고 좀 해줘 빨리. 그냥 그래. 아 지무가 안 되겠다. 네가 광고해라. 어 너도 최선 출신이잖아. 아, 아, 광고 한번 해줘.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네. 아 진짜? 와, 남잔데? 야 최선 나이 난 또 없어? 다 썼냐? 교대? 야 지훈아? 지훈아? 야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조합이요. 어 조합 배우고 있지 맞지? 조합 배우고 있어. 조합이 뭐라 그랬어? 뽑는 거. 뽑는 거 맞지? 뽑는 거야. 앵계 중에 뽑기만 하는 거야. 뽑고 나열까지 하면 뭐야 그거? 순열. 그거 순열이라고 하는 거 맞지? 앞으로 우리 뽑는 과정에서 조합 쓰는데 알겠지? 예. 어, 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 뭐 할 거냐면, 자, 최종 공식 정리할. 지금까지 나왔던 공식 다 정리할게. 해보자, 알겠지? 자, 뭐부터 쓸 거냐, 이거부터 쓸게. 자, 오팩. 계승이라고 하지? 팩토리얼? 이거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맞아? 맞아. 아,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 했지? 명패. 몇이야? 몇이야? 1. 그렇지, 1이지. 왜 1이라고 그랬어? 어쩔 수 없어. 여기 증명식 있지? 그거 쓰려면 명패를 1로 정의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시킨 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시킨 대로 하는 거 전문이잖아. 맞지? 어, 전문이야. 우리 그것보다 우리보다 잘한 사람 없어. 맞지? 우리 그거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시키는 거 제일 잘해. 맞지? 우리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다음 이거 하자. 5P3 몇이야? 어떻게 계산해? 543. 어, 543. 어, 그렇지. 할 줄 알지? 다음 5P0이지. 이게 몇이야? 아, 1이야. 5P0 1이야. 5P0 1이야? 이거 0일 때 1이지. 맞지? 증명하자. 드디어 증명할 때가 되네요. 맞지? 증명은 다 뭐로 한다고? 세 글자? 정의식. 맞지? 정의식으로 한다? OP형은 뭐였냐면 올리는 거죠. 오페. 맞아? 그리고 두 개 뺀 거 내리는 기회 있잖아. 두 개 빼면 되잖아. 오페이지? 응. 아. 그래서 1이야? 그래서 1. 알겠지? 아, 이렇게 정리된 거야. 어, 증명만 뭐 안 써도 상관없어. 맞지? 어, 그때 증명 해줬어. 자, 5P형 끝났고, 이거 한번 써보자. 4파이파. 어떻게 가네? 4의 세제곱. 세제곱, 그렇지. 맞지? 중복순열? 필요 없어.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우리 다 고백부채로 계산할 거야? 공식 필요 없어. 중복 순이익이 뭔지 따로 알 필요 없어, 알겠지? 절대로 따로 알지 마. 우리 머릿속에 그래 들어갈 공간 없어, 알겠지? 4과 2하면 그냥 4일 세서 계산하는 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맞지? 그것만 아는 거야, 맞지? 다음 게 뭐냐면, 자, 이제 배우고 쓰자. 5C 이랄게. 5C 이랄게, 알겠지? 자, 5C 한번 해보자. 야, 어떻게 계산해? 분자 몇이야? 5부터 2개 쓰고? 그렇지, 이 배가 나오는 거지. 괜찮아? 계산 몇이야? 30, 그렇지. 5C. 자, 봐봐. 51. 해볼까? 분자의 몇? 5. 5? 분모의 몇? 1. 1. 맞지? 몇이야, 분야? 5. 어. 괜찮지? 아.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 해석으로 하자. 해석으로 하자. 얘들아 잘 들어봐. 35개 중에 몇 개 고르기? 하나. 그럼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건 경우에서 몇 가지? 5개 중에 1개 골라봐. 몇 가지 있어? 5가지. 맞지? 그래서 하고요. 알겠지? ABCD 중에, 맞지? ABCD 중에 1개 고르래. 5가지나? 그렇게 해석으로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맞지?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건 5가지다. 괜찮지? 아, 오케이. 51은 이렇게 해석으로 증명하자. 어? 자, 다음. 다음 가자. 50도 해냈지? 자, 놀라워, 맞지?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5개 중에 아무것도 안 골라. 근데 그것도 경우에서 한 가지로 따지자는 거야. 5개 중에 아무것도 안 골라.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1로 하지. 1로 하지. 증명해보자. 증명해보자. 증명할 땐 뭐로 한다고? 정의식. 정의식으로 가자. 그치? 정의식 하자. 간다. 5팩을 올리고, 2개 뺀 거 내리고, 0팩을 다시 내리고. 맞지? 어. 그래. 이렇게 증명 과정 속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어쩔 수 없었어. 얘가 1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어. 이런 모든 것들 성립하려면 얘를 1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건 정의야, 알겠지? 아, 0팩은 1이야. 아, 그렇지. OC0은 1입니다. 괜찮지? 55가자. 55가자.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5팩. 맞아? 5개부터 5개 나르는 거잖아. 맞지? 5, 4, 3, 1. 근데 이걸 다시 나눠줘, 또 5팩. 몇이야? 55네. 괜찮지? 따라왔어? 아, 따라왔어. 외우지 말자. 해석으로 외우자. 봐봐. A, B, C, D 중에 5개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5가지? 아, 반가지. 반가지지. A, B, C, D 중에 5개 다 골라야 돼. 맞지? 5개 고르는 건 이거 다 고르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1. 이것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해석으로 간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하면은 저 얼추 막 다 된 거 같아, 맞지? 조용한 거 같아? 하나만 더 쓰고 싶게? 하나 더 쓰고 싶게? 이거 알아야 돼, 알겠지? 아, 별표? 별표야? 자, NCR 맞지? 이해해보자. 서른다섯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 뽑기? R개 뽑기 맞지? 그걸 이렇게 쓰기로 했어 맞지? 아, 다 녹아나기 귀찮잖아 맞지? 다 녹아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쓰고 이거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개꿀이지? 우리는 이 상황 나올 때마다 NCR 쓰면 돼, 그치? 생각 없이 NCR. 놀라운 건 이거야. NCMIS 얘랑 얘가 같아. 얘랑 얘가 같아. 와, 같아? 어느 부분에? 증명할 게? 증명할 때 뭘 쓴다고?
정의식. 정의식 쓸게. 출발. N패 올리고 두 개 뺀 거 내리고 하지? 그리고 이거 다시 내리는 거 하지. 괜찮지? 응? 얘도 가자. 얘도 N팩 올리고 두 개 뺀 거 R이니까 R팩 올리고 얘를 내리면 N-R팩 해서 어머 같아. 같아 맞지? N-R팩 N팩 R팩 또 같아. 맞지? 어, 같아. 같아 맞지? 어 같아? 아, 같아 같아 같아.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겠지 맞지?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되겠지? 언제 쓰는지 배우자? 언제 쓰는지 배우자? 예를 들어봐. 예를 들게. 76. 계산할게. 예를 계산하기 위해서 7부터 6개 쓸게. 7, 6, 5, 4, 3, 2 이렇게. 6팩을 여기 쓸게. 6, 5, 4, 3, 2 하면은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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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서 7. 오케이? 얘는 얘랑 같아? 두 개 빼면 되지? 1. 어. 이거든? 계산해볼까? 7부터 한 개 쓰면 되고 1팩 내리면 돼. 7. 위가 편해? 아래가 편해? 아래가 편하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정말 파괴적인 무기니까 반드시 속달해야 돼? 이 새끼가 클 때. 이 새끼가 클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 두 개 뺀 걸로 해주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18력을 해가지고 10부터 8개 나열하면 안 된다고. 미친 놈들이 들어오고. 맞지? 어떻게 내 누나 똑같아? 그러시지. 그래서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한 거야. 대충래? 되겠지? 아, 그래서 얘가 클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알아야 돼? 알겠지? 알겠지? 어? 얘기하면 안 해. 자, 이제 증명해 봐야 돼? 증명했어. 증명했고 언제 쓰는지 알려줬어? 당연히 배워. 얘는 다 배워야 되는 거지? 다 배워. 하나만 더 보시자. 해석 증명. 잘 봐. 이거 이해해봐. 꼭 이해해야 돼. 잘 봐. A, B, C가 있어. 아, 미안해. 좀 지울게 이거. A, B, C죠. 두 명을 뽑을게. 맞지? 자, 몇 명? 몇 명? 세 명. 어, 서로 다르지? 서로 다른 놈들 중에서 몇 명 뽑기? 두 명. 완벽하게 상황 일치하지? 세 명 중에 두 명 뽑기? 맞아. 보자, 보자. 뽑아볼게. 뽑아볼게. 자, 간다. A랑 B. 알지? A랑 B 맞지? A랑 C A, B, C B, C 괜찮아? B, A는 안 돼. 순서 중요해 주는 게. A, B랑 B, A는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같지? 아, 뽑기만 한다고 그랬어? 너 B, A 쓰면 안 되겠지? 몇 개 나왔어? 세 개 나왔지? 명심해. 명심해. 야, 지금 몇 개 해놨지? 야, 이렇게 해서 샀지? 명심해, 별표. 앞으로 이거 우리끼리 약속? 진검다리 뽑기. 이거 진검다리 뽑기라고 할 거야. 되게 유용한 경우의 수적 스킬이니까 알아야 돼. 진검다리 뽑기를 하잖아? 중간에 세는 게 없어. 빠짐없이 다 셀 수 있어. 자, 연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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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연습해보자. A, B, C, D. 이렇게 있지. 증건다리 뽑기? 이게 케이스 분류야 사실은? 잘 봐. A가 있는 놈 다 셀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아? 그럼 A가 있는 놈 다 뽑았어? 그럼 끝나지 A 있는 놈들. 이제 B 뽑는 거야? B, C? 또 뭐 있어? B, B, 그렇지. 그럼 B도 끝났지? 그럼 누구 남았냐? C, D, 그렇지. 그럼 모두 여섯 개. 알겠지? 증검다리 뽑기는 조합의 상황에서 되게 유리한 도구야. 알겠지? 조합의 상황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조합의 상황에서 되게 유리한 도구니까 이거 알겠지? 배워야 돼?
별표야. 집에서 다섯 개 갖고 연습해. 알지? A, B, C, D, E 갖고 연습해. 쉬워, 쉬워. 쉬는 시간에 연습해봐. 20초면 다 해. 이제 진검다리 뽑기야. 요거 가지고 좀 있어. 알겠어? 자, 거의 끝났어, 끝났어. 어, 끝났어. 얘 두 명 뽑는 거니까 생각 없어, 맞지? 아, 맞아. B, A는 근데 얘랑 똑같은 거 맞지? 세 개 맞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어떻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그렇지. 뽑기. 그럼 30. 맞아? 이거 30 1억 쓰러기 쓰겠다는 거야? 괜찮지? 얘기 들어볼까? 계산해볼까? 자, 계산해보자. 3 곱하기 1을 2패로 나누면 되지? 그럼 3이잖아. 맞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네? 조합을 배우는 요지는 간단해. 이런 상황이 등장했을 때 얘를 노가다 해서 설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아 이런 상황 나올 때마다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조합인 거야. 그럼 너희는 이런 상황 나올 때마다 무조건 조합을 써야 돼. 알겠지? 알겠지? 아 그게 32가 돼. 맞지? 근데 잘 봐. 내가 3명 중에 2명 뽑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3명 중에 뺄 놈 한 놈을 고르겠다. 괜찮아? 3명 중에 뺄 놈 하나 정하겠다. 얘랑 얘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까? 맞아? 볼까? A 빼고 한 가지, B 빼고 한 가지, C 빼고 한 가지. 논리적으로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결론이 그거지? 결론이 그거야? 3명 중에 뺄 놈을 한 놈 고르는 거랑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증명할 수도, 해석으로 증명할 수 있어. 3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3명 중에 뺄 놈 한 놈 정하는 거랑 그건 같아. 알겠어? 그래서 얘는 같은 상황이야. 알겠지? 증명까지 했어. 괜찮겠니? 괜찮겠지? 아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고 갑시다. 7분 쉽시요. 7분. 52분에 만나요. 지웠어? 아싸 카톡해. 해외를 지웠다. 아, 말도 없이. 아 너무 졸리다 진짜.
안 받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거 풀 안 되겠다. 덥으니까. 답답해. 샘플 주셔서. 답답함을 줍니다. 이거 진짜 졸리다. 내일 또 8시까지 가야 할까? 왜 연습하러? 사회자 연습하러. 박기훈이랑 걔 값 써야 되는데 만약 바쁜 써야 되면 어떡해? 나도 안 해줄 거야. 꼭 안 해준다고? 좀 미워할 거야. 그럼 너 지목해서 유나은 씨 하품하지 마세요 할 거야. 2학년 3반 유나은 씨. 진짜 꿈에 아, 입으면은 2학년 입고 애들 다 지쳐있을 것 같은데? 응. 그거 춥잖아, 동작도. 내일도 눈 엄청 건조하겠다.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약간 적응이 됐어. 어제 느껴? 응. 아 진짜 눈 좋을 때는 막 하루 종일 껴도 안 건조하거든? 응.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계속 끼면은 어느 순간부터 6시간만 껴도 막 꼬박꼬박. 맞아. 그 렌즈 약간 좀 이상해져서 그래. 오래되면 꼬박해가지고. 맞아, 렌즈 교체하면 진짜 한 달 동안은 말랑말랑. 어. 인공눈도 필요 없어. 그래서 한 달용으로 샀어. 진짜 너 부자구나. 아, 6개월 거 쓰니까 눈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어, 나 6개월짜리 쓴단 말이야. 옛날에 그거 썼었거든? 어. 왜? 내 눈이 나빠지고 있구나가 느껴져. 근데 한 달짜리는 계속 가야 되니까 받으러. 귀찮아. 왜? 그거 한꺼번에 살 수 있는데? 아, 한 달짜리 한꺼번에? 응. 사서 깔 때마다 그냥 한 달에 한 달씩 까는데. 데일리도 좋아. 데일리는 쓰겠어. 데일리 10, 30. 얼마야 그게? 진짜 비싸.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막 6개월짜리는 뭐 길이가 상관없는데 한 달짜리는 막 30일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30일 동안 15번만 끼면 돈이 아깝잖아. 근데 데일리는 안 끼는 날은 그냥 안 까면 되니까. 끌리지 마. 아, 씨, 이제 못 써야지. 돈이 있으다. 내일이도 마지막 화장만. 다음번에 화가 안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욕하냐.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 어려워. 다 어려운데? 풀다가 막혀. 나도 바구니 못했어. 바구니 어딨어? 8번. 어, 나 10번도 못했어. 이제 이거 두 개만 풀었는데 두 개씩 막히니까 의욕이 사라지는데? 싸고 물 마시고 해도 한 4분 남겠다. 더블티 먹을 거예요. 현지야, 일어나, 일어나. 10시부터 학원 다니느라 힘이 고생이 많지?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어, 고생이 많아. 네가 선택한 거야? 야,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조합이요. 어, 좀 배우고 있지? 조합이 뭔데? 공은 어디 갔지? 출발하자. 열심히 하자.
상을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상 다섯 개 스트레이트로 끝내자. 알겠지? 힘들어 잘 따라와야 돼? 잘해봐. 아, 잘해봐. 자, 여기 보자. 상어 5번. 아, 상어 5번이 아니구나. 미안. 뭐지, 우리 가르쳐야지. 사전 지식 먼저. 사전 지식 먼저.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모르면 뒤져, 진짜. 발표했지, 저번에. 너무 중요해.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네 글자로 정리.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명심해. 고배 법칙이야. 뭐라고? 고배 법칙. 어, 고배 법칙이야. 너무 당연한 거야? 봐봐. 자, 자리 이렇게 있어. 1번, 2번, 3번 있어. 여기다가 A, B, C를 달아. 출발! 몇 개 올 수 있어, 여기? 3개. 3개 올 수 있지. 맞지? 3개 올 수 있어.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그래, 두 개. 그냥 두 개. 아, 두 개. 고비지? 왜? 왜 고비야? 여기 오는 거 마다마다 몇 개씩 있어? 두 개. A 올 때마다, B 올 때마다, C 올 때마다 두 개씩 뻗어져, 맞지? 그 고비 법칙이야? 아,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한 개 올 수 있지? 근데 내가 고비 법칙 이렇게 썼지만, 귀찮게 이렇게 썼지만, 항상 예시 쓰라고 그랬지, 이렇게? 예시 쓰라고 그랬지? 예시 쓰라고 그랬어? 명심해. 또 별표지? 별표지? 또 쓰자. 고배 법칙 쓸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 고배 법칙 쓸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 예시 쓰라. 그렇지, 예시 쓰라고 그랬지. 그렇지. 예시 써내려가. 예시 왜 써? 헷갈리죠. 아, 다음 상황 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맞지? 어, B를 썼으니까 두 개 넣는다는 게 명확해지지? B, A 썼으니까 나머지 한 개라는 게 명확해지지? 그래서 고배 법칙을 왜 써? 다음 상황을 더 쉽게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고배 법칙은 반드시 예시를 써 내려가면서 쓰는 거야? 맞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야, 맞아, 맞아, 그런 거지.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거야. 서로 다른 대상이고 서로 다른 자리면 고배 법칙이야.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한 논리야. 맞지? 세 개 마다마다 두 개, 두 개 마다마다 한 개. 암기가 아니야. 이해를 통해서 당연히 체화되어야 될 그런 개념인 거야. 알겠지? 명심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를 때만 되는 거야. 하나라도 이 논리를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배 법칙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아, 그거야. 자, 사전 지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지. 이제부터 존나 중요한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알겠지? 조합이 총 9개의 예제가 있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알겠지? 순열과 조합만 하잖아? 게임 끝이야, 그냥. 게임 끝이야. 중요해? 잘 들어. 다 이해해야 돼?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해? 상황, 원. 자, 이렇게 할게. A, B, C, 중. 중력 뽑기. 맞지? 맞아?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썼어, 맞지? 3, C, 2라고 썼고, 실제로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징검다리의 룰에 의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A, B, A, C, B, C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맞아. 아, 설명 정리할게. B, A 여기 쓰면 돼, 안 돼?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하자. A, B랑 B, A 명확하게 같은 거야, 알겠지? 같아. 어, 그래서 똑같은 걸 여기 중복해서 쓰면 안 돼, 맞지? 벤 다이어그램에는 중복한 거 쓰면 안 돼, 맞지? 우리 지방에서 배웠잖아. 어, 중복한 거 쓰면 안 돼. 그 세 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야 돼서 조합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순서 의미가 없어. 배열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없어. 이 느낌을 잘 가? 이 느낌을 잘 봐? 그럼 봐봐. 여기선 내가 이거 자리를 두 개로 만들었거든? 자,
여기 A, B 온 거랑 B, A가 온 거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은 거야, 맞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야. 서로 같은 자리. 그렇지? 서로 같은 자리. 서로 같은 자리. 여기지? 순서랑 배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이미 같은 자리라는 거야. 괜찮겠어? 네, 같은 자리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몇 개 뽑으라고 그랬지? 두 개. 두 개 뽑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올눈 세 놈? 여기에 올눈 두 놈? 계산 몇이야? 여기 지었지? 얘 몇이야? 3. 3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어? 봐봐. 고백옥치 썼지? 고백옥치는 언제 줄 수 있다고 했어? 다른. 서로 다른 대상과 서로 다른 자리일 때만 쓸 수 있지.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 자리가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 같은 자리니까 고백칙을 쓰면 되는데?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돼? 언제 이거 자리 만들어가지고 고백칙을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돼? 서로 다른 대상에 서로 다른 자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느껴야 돼? 언제 같은지 언제 다른지 니들이 알아야 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틀린 거야. 맞지? 틀린 거야? 근데 이 생각 해볼 수 있겠네? 이 생각 해볼 수 있겠네? 정답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어. 보자. 내가 이렇게 쓴 순간 여기는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대상이고 서로 다른 자리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 나는 뽑기만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안에는 뽑고 배열까지 돼 있는 거잖아. 맞아? 아, 뽑고 배열까지 다 돼 있는 거구나. 배열만 취소하면 되잖아. 자리 몇 개지? 두 개. 두 개를 자리 배열하는 건 몇 가지 있어? 2팩. 2팩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2팩으로 배열만 취소해주면 뽑기만 남겠네. 그러면 실제로 2팩으로 했을 때 몇 개 남아? 세 개지, 그렇지. 다시? 이거 뭐라고 그랬다 우리가? 배열지수 맞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좋아. 알겠지? 명심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 이거 왜 안 되는지를 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알겠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해. 서로 같은 자리이기 때문이야.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대상만 고배 법칙을 쓰는 거야. 하나라도 조건 어기면 안 돼. 조건 어기면 어떡해요? 다르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자리일 때는 조합으로 푸는 거다. 되겠지? 상황만 끝났어. 됐지? 축하해. 4개 남았어, 상황. 금방금방 가지. 금방금방 끝날 거야.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다 돼? 아. 끝. 자, 열심히 쓰고. 현재 나 쉬는 동안 최선 건강만 하고 와. 최선 건강만 하고 와. 아, 건강만 해줘. 또 안 해? 아, 승민아, 너 영어 뭐래? 쓰제. 쓰제? 3J. 아, 너 쓰제 다녀? 아, 그렇구나. 쓰제만 건가요? 야, 너 쓰제 장인이잖아. 야, 선배야, 쓰제 얼마 다녔어? 1년. 1년? 선배님 소개해줘. 쓰레지 애들. 앞으로 후배라 불러야겠지? 후배라 불러? 지어도 되냐? 해야 되지? 상황 몇 개 남았다고? 4개. 아, 뭔 개들이야? 네 개라고. 정답? 상황부터 할게. 정답? A, B, C 중?
반장과 부반장을 뽑으세요. 그리고 ABC죠. 대표 두 명 뽑으세요. 하나. 자, 이렇게 달라. 해보자. 반장 부반장 뽑을게요. 자, 딴.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서로 다른 대상? 네. 서로? 다른 자리. 다른 자리.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렇지. 몇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지? 예시 안 쓸게? 네. 하자. 대표 두 명 뽑게. 두 자리. 대표. 대표. 오케이. 서로 어떤 자리? 같은 자리. 고배 법칙 쓰면 돼. 네.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고. 여기서 얘는 어떻게 간다고 보면 조합으로 간다고. 서로 다른 대상, 서로 같은 자리, 조합으로 간다고. 셋 중에 몇 개? 두 개 그렇지. 계산하면 몇? 3. 느낌 알겠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알겠지? 명확하게. 서로 다른 자리, 서로 같은 자리. 제일 느리기 때문에 우영이가 되면 다 돼. 맞지? 눈치지마. 알겠지? 눈치지마. 하나 하나 봐. 악수. 악수 가자. 악수. 악수가 뭐야? 이거 맞지? 이거지? 악수야. A, B, C에서 서로 악수를 할 거야. 알지? 서로 악수를 할 때 그 악수의 총횟수. 총횟수? 총횟수? 악수 시킬게. A랑 악수했어. 맞지? A랑 C 악수했어. B랑 C 악수했어. 말해봐. B라고 쓰면 안 돼. 안 되지. 말해봐. A, B랑 B, A는 같지. 같네. 이렇게 할까 보면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배열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오. 몇 명 뽑는 거야? 악수할? 두 명 뽑는 대신 같지? 오, 완벽하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몇 명 뽑는 거야? 두 명 뽑으면 되지, 맞지? 몇 명 중에? 세 명. 그렇지. 악수는 세 명 중에 두 명 뽑는 거랑 같아, 맞지? 순서상 가능하지 않아. 완벽하게 조합의 상황에 1대1 대응돼. 맞지? 얘는 완벽해. 조합의 모든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해. 이게 1대1 대응. 얘랑 얘는 똑같아. 완벽하게 일치.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있지. 이 악수라는 복잡한 상황이잖아, 제가. 되게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얘랑 얘가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 악수를 정확하게 조합에 1대1 대응시켜서 얘로 계산하겠다. 악수였으면. 오케이? 아, 그런 거야. 그래서 32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악수는 조합이야. 이게 1대1 대응의 파괴력이야.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맞지? 간단. 1대1 대응을 치면 간단한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걔는 그 간단한 상황은 공식을 통해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수는 조합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됐지? 오케이. 상황 시작하자. 자, 리그전. 리그전? 리그전? 축구를 주관하는 피파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모든 팀끼리 모든 팀을 서로 한 번씩 해. 이거를 리그전이야.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은 경기를 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리그전을 하면 나는 여기서 7명이랑 다 대결을 해야 되고 현지도 나머지 7명이랑 다 대결해야 돼. 모두 다 대결을 해야 돼. 아, 이게 리그전이라는 거야. 자, 한다면 A, B, C, D로 리그전 하겠습니다. 경기 총 횟수를 구하세요. 경기 총 횟수를 구하세요. 할게? 경기할게? 경기할게? A랑 B 경기했어. A랑 C 경기했어. A랑 D 경기했어. 아, 오케이. 그럼 A는 경기 다 했네 이제? 누구 경기시켜야지? B. B. B는 누구야? C. C. 또? C. B. B. 그렇지. B. C. 아, B. 또 C는 누구야? D. D랑 그렇지. 이렇게. 몇 개? 여섯 개. 네, 이런지. 여섯 개. 얘기 좀만 들어볼까? 봐봐. 또 비교해보자. A, B랑 B,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맞아, 소연아? 너랑 나랑 경기하는 거랑 나랑 너랑 경기하는 거 똑같이 달라. 똑같이. 똑같잖아. 아,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 그럼 또 그래? 순서 중요한 중요? 안 중요한 거지. 배열 중요한 중요? 안 중요. 자리 만들 때 서로 무슨 자리야? 같은 자리. 같은 자리, 그렇지. 어? 완벽하게 일치한데? 무슨 상황이랑? 그렇지. 조합의 상황과 일치하지. 또 쓰자? 그만큼 중요해? 무슨 대형? 그렇지. 1대1 대형. 어떤 상황과? 조합의 상황. 그래서 얘는 리그전은 앞으로 조합으로 풀 거야. 조합의 상황이랑 정확하게 매치하고. 그럼 4C1 실제로 하면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니까 6이 나옵니다. 됐지? 아, 리그전 조합으로 풀겠습니다. 리그전 조합으로 풀겠습니다. 축하해, 얘들 하나 남았어. 와, 진도 빠르다. 그래도 2반보다 빠르네. 그래도 1반이라고 2반보다 빠르다. 맞지? 서버도 준치인가? 많이 썩었지? 내 호출 예전 공부해야 돼? 몇 시간 공부해서 하지? 네? 너 지금 몇 시간 공부해서? 안 했어. 표정이 안 했어. 괜찮게 공부해. 또 어제는 할 만했잖아, 맞지? 다 할 만한 문제도 위주로 풀어줬잖아. 성경, 맞지? 별표 다 외웠어? 잘 안 돼. 너 어떻게 나중에 거짓말 하도 못하겠다. 너무 쉬워. 사기당해 너 진짜. 줘도 되냐? 다 줘도 돼? 내가 줄게. 한 개 남았어. 혹시 공부해야 되겠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수학 공부,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국어 존나 어렵게 넣어야 되나 봤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문과는 최저 맞추는 게 영어랑 수학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영어. 응, 영어가 낫지 않아? 그렇지, 국어 존나 어렵잖아. 국어 혹시 잘하냐? 그냥 수학으로, 영어 수학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지? 내가 국어 살짝 풀어보려고 했거든? 그럼 내가 옛날에 1등급이었거든. 수능부터 9월 1등급이었어. 내가 그냥 국어 학원만 다녔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학원 안 다녔어. 왜 안 다녔는지 알아? 1등급이잖아. 학교에서 교과서 운영했거든. 교과서랑 무제 한 번 준 다음에 여기서 무제를 다 했어. 근데 학교에 이걸 다 풀 수 있냐는 명령 없었어. 존나 쉬운 건데. 그래서 나는 내가 수학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모의고사 보면 나 55점인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 운이 없다. 언제까지? 3학년 여름방학까지. 3학년 여름방학까지 나는 운이 없어. 그래도 수능이 다가오니까 아니 운이 없는 게 아니었어. 내 실력이 없는 거였어. 그랬지. 근데 정신 못 차리고 국어만 했어. 왜? 이과니까 이과라면 다 수학을 그 이과 타이틀만 달면 다 잘하는 건 줄 알았어. 착각이었지. 맞지? 그랬어. 영어도 잘했어. 영어는 2학년 때 1등급이었다가 수학 공부하느라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잘했어. 왜냐면은 영어 지문이 지금 영어 지문 영어 지금 나는 절대 2등급 못 맞아. 왜냐면 그때 우리 영어 지문의 반이었거든. 너희 지문 길이의 반이었어. 그 정도 할 만하지 않냐? 맞지? 그 너희보다 사실상 내가 문제 푸는 시간은 1.5배 더 있는 셈이잖아. 맞지? 잘했어요. 그 나보다 전 세대들은 우리 거에 더 반이었어. 맞지? 너희는 늘고 늘고 늘어가서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좀 불행한 세대인 것 같아. 맞지? 국어도 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우리 국어가 문법 문제가 그 어법 그런 거잖아. 두 개밖에 없었어. 그 문법이랑 어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상식선에서 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그냥 평소에 상식으로 풀면 돼.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비문학과 문학으로 승부를 보는 거야. 비문학을 얼마나 빠르게 독해할 것이냐. 이 문학, 이 출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너희는 어법 해야 되잖아. 맞지? 문법도 공부해야 되냐. 세상에 어떻게 국어를 문법을 공부해. 맞지? 맞지? 불행한 세대 다 맞지? 꼬우면 일찍 태어나던가. 맞지? 어, 너 이렇게 태어나서. 아유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너희가 또 불행한 세대가 또 뭐야? 이유가 뭐야? 너희는 수능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 맞지? 너희 내신 공부해야 되잖아. 맞지? 내신인데 학생부 종합해가지고 뭐 또 이상한 거 튕겨야 되잖아. 생지부에 써주면은 생지부에 써줄게. 그러면 너희들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 뭔가. 어 나중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완전 써준대 해가지고 돈 열심히 하잖아. 우리 그런 거 없었어. 우리는 딱 5대 5야. 수시 5, 정시 5. 맞지? 어, 심지어 우리 수시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런 거 없어요. 4%만 1등급 치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냥 90점 평균 90점 넣으면 다 그냥 수야. 내가 그래서 평균 몇 등급이냐 나? 4등급 1.2였어 딱 1.2였어 왜? 과학 1개 화학 2 화학은 귀찮아서 공부 안 했거든? 그렇다면 그거 딱 하더라도 4점 7인 거야. 근데 남자가 가고 갔지. 정신 봤어.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간 거야. 어 남자는 무조건 그 정신 하는 건 줄 알았어.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어. 진짜 와. 정신을 봤지. 정신을 한 거야. 정신을 했는데 정신 못 차리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수학이 55점인데 정신을 한대. 맞지? 어 이과생이 맞지? 미친 거지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맞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너희들이 불행한 세대인 것 같아. 맞지? 어떻게 진짜 어떻게 상대평가 세상에 어떻게 전부 이 전교생 중에 4%만 1등급을 줘. 진짜 못된 놈들아 맞지? 꼬멜지 태어나. 어, 이번 생에는 늦게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빨리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알지? 다음 생에는 너희가 나 가르쳐줘. 나 55점이잖아. 니들 가르쳐줘야지. 맞지? 내가 잘 가르쳐줄게. 니들 잘 가르쳐줘야 돼. 알겠지? 약속?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믿을 수가 없어. 아, 믿을 수가 없어. 자, 믿을 수 없어. 한번 볼게요. 자, 간다. 자동대답. 와, 진짜 중요해. 별표. 별표. 자. 승리야, 별표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렇지, 다 외워야 돼, 맞지? 다 외우자. 자동대답을 크게 쓴다, 얘. 자, 봐봐. 한번 얘기 들어보자, 한번. 일단 이런 게 있어. 문제를 한 개 쓰고 싶을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지, 문제. 봐봐. 3, 4. 중 세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 자연수 A, B, C를 만드는 경우 만드는 수 단
이게 문제였다. 해보자. 윤아, 빨리 이거에 부합하는 세 자리 자연수 아무거나 만들어봐. 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 세 자리 자연수 아무거나 만들어봐. 432 중앙? 어. 3이 4보다 커. 맞지? 3등급이 4등급보다 좋은 거잖아. 맞지? 어. 3등급이 4등급 좋은 거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야. 맞지? 맞는 말이야? 어. 그럼 맞는 말이니까. 맞지? 어. 나왔다. 다시 뭐라고?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맞아, 맞아. 진짜 정신 차려서 맞아. 아, 이해한다. 이런 거 다 만들어보자. 오케이? 야, 이거 다 만들어보래? 모가닥이 좀 빡셀 것 같아. 맞지? 모가닥 좀 빡셀 것 같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짜고 할게. 자, 간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얘기 좀 잘 들어봐. 몇 개 뽑으래 일단? 세 개 뽑자. 그치? 그래서 뽑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 경우를 다 따져보자. 아, 뭔 소리냐면, 자, 간다. 두 가지 과정을 일단 나눌게. 일단 세 가지의 수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맞지? 그래서 일단 뽑자고. 뽑고, 뽑고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하게 알겠지? 만족하게? 만족하게 알겠지? 알겠지? 그럼 괜찮아? 논리적으로 맞아 보면? 얘들아, 논리적으로 맞아? 이거 계속 해보고 싶은데 뽑은 다음에 이제 이 조건 만족하게 그거 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겠지? 나올 수가 없어, 맞지? 아, 논리적으로 맞아. 이것만 하면은 저거 부족, 저거 만족한 거 다 나올 거야. 해보자 그러면 일단 뽑자. 몇 개 중에? 네 개. 아, 서로 다른 네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세 개. 그럼 자,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43. 이렇게 뽑고, 맞지? 그래서 연속적인 행위니까 이게 뽑이 여기 오는 거고, 고는 이제 뭘로 바뀌지? 거기. 그렇지, 500원짜리로 바뀌지, 이렇게. 나이스. 고비지? 너무 중요한 게 한 번 더 쓰자. 몇 번 쓰는지 모르겠어. 뭐 쓸 것 같아? 예술이야, 맞지? 예술. 그렇지, 오, 기가. 이야, 진짜, 오, 뽑아봐, 얘야. 예? 고배 법칙은 예시 쓰고 가는 거야. 알지? 알지? 예시 쓰고 가는 거야. 그럼 네 개 중에 세 개 뽑자. 누구 뽑아? 아무거나 말해. 네가 말했으니까 아무거나 말해. 2 그냥 뽑기만 해. 뽑기만. 3 4 2 3 4 그치? 네, 뽑았어. 괜찮지? 얘는? 얘를 대표하는 거야. 맞지? 여기 43 계산하면 4야. 41이랑 같지? 41은 4개 중에 한 개 뽑는 거지? 네. 4개잖아, 맞지? 원래 4가지 경위수가 있는데 얘는 그 4가지를 대표하는 놈이야. 얘가 얘라는 게 아니야. 얘는 얘를 대표하는 거야. 그렇지? 대표자야? 이 경우에서 대표자야, 알겠지? 예시를 쓴 것뿐이야. 왜? 다음 상황 파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에 부합하게 한번 나열해보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얘를 어떻게 나열해야 돼? 2 3 맞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지? 몇 개야 그러면? 한 개. 됐다. 그러면 이거 경우에서는 이거야. 맞지? 근데 계산시에 얘가 의미가 있냐? 없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해서 괜찮냐? 얘 경우에서는 얘야. 맞아. 재밌다. 재밌다.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지. 얘는 놀랍게도 조합이야. 조합으로 계산이 돼. 뽑으면 그 다음 이걸 만족하는 경우수가 한 개밖에 없어. 맞지? 얘는 조합. 이건 우리가 자동배열이라고 할게. 자동배열이 무슨 의미인지 잘 받아들여 보자. 뽑기만 하세요. 조건이 부합되게 알아서 배치됩니다.
두 가지도 아니야,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조건의 범퇴가 딱 한 가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배열의 문제는 조합만 하면 돼요. 조합만 하면, 뽑아내기만 하면 알아서 문제 조건에 부합된 게 한 개씩만 나와. 그래서 조합의 개수랑 저 경우의 수랑 같아. 이 말 하고 싶었어? 어, 얘 진짜 재밌네. 정확하게 조합에서 이렇게 대단한. 너 왜 삐졌어? 형은 왜 삐졌어? 이해했어? 삐졌는데 표정이? 현실감 줄 땐가 봤어? 갈게. 이 상황 5의 연속적인 문제들이 알겠지? 두 가지만 더 설명할게. 봐봐. 자, 어떤 게 있냐면 0, 1, 2, 3, 4, 5, 6, 7, 8, 9 네 개를 뽑아서 알겠지? 네 개를 뽑아? 네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네 자리 자연수? 알겠지? 어? 자릿수가 커질수록 수도 커지는, 알겠지? 어. 알겠지? 자릿수가 커질수록 그 수도 같이 커져가야 돼. 알겠어? 어, 그 만들어 볼게. 이런 문제잖아.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겠어? 아무거나 해볼까? 현지야, 아무거나 불러봐. 자릿수가 커질수록 숫자도 커지는 거야. 부합하게 나열해야 된다니까? 나름대로 그 경우에서 여러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 그렇지. 알아서 배열되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뽑아내면은 알아서 하나밖에 안 남아. 그래서 정답이 십시다. 되겠어? 자동 배열은 조합이야. 알겠지? 자동 배열은 조합이야? 어, 자동 배열 조합이야? 마지막 하나 하고 쉬자. 아, 마지막 하나 하고 쉬자. 이해해봐. 자, 점이 이렇게 L라인 M라인 맞지? L에서 한 개 뽑고, 아, L에서 세 개 뽑고, M에서 점 세 개를 뽑으세요. 그리고 L에서 한 개, M에서 한 개씩을 이어야 됩니다. 맞지? L 한 개, 그러니까 L가 M을 2개 맞지? 반 교차하면 안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해보자. 예컨대 세 개 고를게요. 원 1, 2, 3. L에서 하나, M에서 한 개 이을 거야? 다 이어야 된다, 다. 교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경우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거 한 개 골랐어. 알겠지? 이렇게 되게 한번 해보래요. 자, 해보자.
세 개 뽑으라니 맞지? 자, 세 개 뽑는 거 뭐야? 오시상. 오시상 나이스. 학종 공부할 때는 너희들이 쓰는 거에 대한 모든 의미를 부여해야 돼. 자, 여기서는 L에서 꼽은 거야, 그치? 자, M에서도 꼽자. 연속적인 핵이니까 이거 놓고 불러. 43. 43 나이스. 괜찮지? 됐어, 43. 문제 조건에 부합하게 한번 날려볼까? 고배법칙을 쓸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예시. 예시. 그래가지고 세 개 뽑을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꼽았어, 맞지? 교차하지 않게 한번 이어봅시다. 자, 이 점에서 입장을 생각해볼게. 이 점이 일로 가면 되게 안 되겠어. 안 돼. 안 되지. 왜? 일로 가. 여기는 반드시 누구를 한 명 이어져야 되지. 교차가 돼. 여기로 가면 돼, 안 돼? 네. 그럼 얘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네? 어디? 어디? 그렇지. 맞아. 그럼 얘는? 여기로 가면 돼, 안 돼? 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맞아. 뽑은 다음에 문제 조건에 부합하게 배열해봤거든? 경험수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그렇지.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배열의 어려운 부분이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조건에 부합되게 배열이 됩니다. 한 가지 남아요. 뭐 이렇게 누군지 알겠어? 미안해, 한 개만 더 쓸게.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얘들아,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다 간다. 잘 했어. 자, 와이. 간다. 1, 2, 3. 1, 2, 3. 간다. F, E, F, E, F, 3. 이렇게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배음 관계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괜찮아?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부합해? 크기 순례야? 크기 순례. 조합 만나면 된다. 세 군데 가야 되지, 맞지? 이 중에서 세 개만 뽑아내면 된다. 세 개만? 어떻게? 이렇게 뽑았다 쳐. 그럼 얘는 얘가 갈 수가 없어. 얘는 얘로 가야 되고 얘는 얘로 가야 되고, 맞지? 문제 조건이 빠르면 또 한 개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몇 개 중에? 다섯 개. 그렇지, 다섯 개 중에 세 개. 그렇지, 여기 줄 원소 세 개 뽑아내면 된다고. 이제 자동 배열 크기 순나열 맞아? 명심해. 자동 배열은 조합의 상황이야. 알겠어? 조합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40분까지 수고합시다. 많이 줬다. 8분 줬다. 유나한테 눈치 보여서 8분 줬다. 안 돼요. 늘었다 해야 되는데. 자, 좀 쉬세요. 문제 좀 풀어보자. 내려갈까? 조금 내려가. 내려가면 되겠어. 1분 뒤에 생각해. 어디 간다? 뛰어갔다 올까? 계단? 계단으로 뛰어가면은 계단 중에 계단 한번 가볼. 내가 해봤는데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3분 걸려. 아사스리 늦게 나오지 않냐? 뛰어봐. 그렇지. 너 엘베 눌러봐. 가봐. 알았어.
얼마나 근데 다이어트다. 그렇게 힘들어. 어, 그냥. 아니, 친구 혼났대. 누구? 이번 주에 상담하면 뭐. 누가 좋아서. 왜, 왜? 남자한테 엄청 떨려서? 나 체지방, 체지방일 때 오는데 나 체지방일 진짜 개망했거든? 난 잘리는 거. 들어가지 못하겠네. 뭐라고? 앉아. 나 눈바디 한 번만. 니네? 치킨 먹지 말라 해. 진짜? 근데 난 먹을까? 내 생각엔 난 지방 80%야. 난 온몸이 지방일 것 같아. 뼈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운동을 1도 안 해서. 운동 좀 해야 돼. 나 정상이 17이래. 뭐가? 체지방률. 진짜? 근데. 체지방률. 근데 난 17% 훨씬 더 없거든? 어떻게 알아? 해봤어? 우리 매달 초에 인반이지. 아, 네. 혼자 때? 무섭게 혼내죠? 그냥 친구가 세수공이 24 나왔는데. 어, 쌤 이분이는 늦었어. 나왔는데 그래. 운동할 몸이 안 늦었어요. 어? 왜? 다시 2분까지 하냐? 아, 그래? 나 다시 2분까지 하고 있잖아. 42분까지 하려고 오늘 왜 왔는데? 와 진짜 42분까지 하고 있어. 엄청나게 힘들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우리 맞아. 고생했어. 우리 고생 진짜 많겠다 앞으로도. 와. 또 성실하게 또 이제 다 설명했거든? 이제 문제 풀고 숙제 질문 받자. 응? 가자. 너무 쉽다 맞지? 남자 6명이고 여자 4명 있대. 남자 2명이랑 여자 2명은 문제. 문제냐? 그쵸 이거 누가 이렇게 시력 테스트야 시력 테스트. 자 시력을 한번 검사해보자. 현지야 2명 뽑아봐라. 잠자고? 어?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는데 남자 2명 뽑고 여자 2명 뽑고 아, 34. 응? 야, 현지가 이렇게 썼어.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뽑는데 14 알았었어. 자, 이거의 오류를 말해봐. 말해봐. 남자다, 여자다. 그거 누구나 알아. 이게 왜 잘못된지 말해.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한 번쯤은 나올 만한 실수야, 지금. 남자 2명, 여자 2명 뽑는 건데 귀찮아가지고 다 합친 다음에 4명 뽑는 거야, 그냥. 뭐가 잘못됐어? 남자 4명 나왔어. 그렇지. 남자가 A, B, C, D, E, F 있고, 그렇지. 여학생이 A, B, C, D 있을 때 이 10명 중에 4명 뽑는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뽑힐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남자 따로 뽑고 여자 따로 뽑아야 돼. 남자 따로 뽑는 게 왜 잘하냐? 6, 7, 2. 맞지? 순서가 안 중요해. 뽑기만 하는 거야. 맞지? 조합이야? 또 여자 뽑자. 그럼 여자 몇이야? 4, 시, 2. 괜찮아? 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맞지? 됐어. 현재 14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차만큼 맞을 줄 알아. 맞아? 응. 빨리 펜 들고. 특정은 2명까지. 맞아? 잘 들어. 특정은 2명. 이게 있잖아. 이게 좀 못됐어, 이게. 이게 이런 뜻이거든? 이거, 이렇게 긴 설명을 특정한이라고 그냥 세 명, 특정한 세 글자로 줄인 거야? 봐봐. 자, 이거 뜻이 뭐냐면, 이미 뽑은 애들이 있어. 이미 뽑은 놈들이 있어. 어 이미 뽑은 놈들이 있어?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나 구해. 이런 뜻이야?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특정함이라고 그래. 되게 중요해 이제? 외워야 돼?
그러니까 니들의 상상의 달을 펼치면 안 돼. 저거의 도, 올바른 독해가 이거야. 간다. 2번 계산해보자. 오늘 몇 명 뽑아야 돼? 4명 뽑아야 되지? 근데 이미 뽑은 애들이 있다니까? 특정한 두 명이 이미 포함됐어, 맞지? 특정한 두 명이 포함됐어. 그러니까 이미 뽑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 신경 쓰지 말라고. 나머지만 애들 뽑으라고. 알지? 걔 누군지 우리 몰라. 근데 이미 있는 거야, 알지?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두 명. 두 명 뽑으면 되지? 몇 명 남았어? 몇 명 남았어? 8명. 8명 남았지? 그 8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알겠어? 아, 그래서 정답이 82. 그렇지, 이미 2명 뽑았어. 누군지 모르지만 나머지만 신경 쓰면 돼. 특정한 말. 이해했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82야. 자, 계산할까? 자, 소연아, 계산해봐. 분자. 분자, 분자. 87 하자. 8987. 두 개 쓰고, 부모는? 그렇지, 이렇게. 맞지? 28? 괜찮지? 야, 괜찮아.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는데? 무슨 생각 들어? 여성권. 맞지? 여성권. 근본사고 방식, 네 번째, 여성권. 항상 따라다녀야 돼, 알겠지? 물론 노가다해도 괜찮아. 노가다도 해보고 여섯 건으로도 풀어보자. 뭐가 현명하지 니들이 판단해라. 알겠지? 적어도가 있다고 항상 여섯 건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느꼈을 때 아 여섯 건 쓰는 게 유리하겠다 싶을 때 쓰는 거 알겠지? 어. 현지야 빨리 주소 붙여. 제대로 붙여 알겠지? 대답 안 하는 거 봐. 너 진짜 없는데. 근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하은아 넌 먹어 이거. 자 간다. 나간다.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포함돼야 된다, 그치? 케이스 분리 다 해볼게. 여자가 하나 있을 때, 그치? 남자 또 어떤 경우 있겠어? 여자가 둘, 남자가 둘, 맞지? 또 여자가 몇? 셋. 남자는? 하나. 맞지? 또 여자가 몇? 넷. 넷. 이게 케이스 분리에서 푸는 거지? 맞아. 하자. 여자 한 명 고르는 거. 41. 맞지? 41이야 세잔. 근데 41이야 굳이 써야 되나? 뭐라고 생겼나? 4. 4 맞지? 그렇지. 그렇게 맞아? 아니야. 누가 41이라고 써? 여자 한 명 고르는 건 내가 지을 거 없잖아. 4라고 써야지. 맞지? 4 곱하기. 남자 세 명 고르는 건? 63. 괜찮지? 자, 이거 하자. 이거 구해놓지 않았냐? 아씨, 계산 안 됐네. 에헤이. 그럼 62? 그럼 40. 괜찮지? 여자 3명. 43? 남자는? 6. 아, 6. 괜찮아? 여자? 40? 4. 넌 몇이야? 41이지? 네. 24? 네, 맞아? 아, 41. 24. 맞지? 나 함께, 나도 함께. 20이니까. 80. 다 더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케이스 볼 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너무 많지, 근데. 너무 많아. 상황 하나를 더 붙이면 맞죠? 여자가 몇일 때? 0이고 남자가 몇일 때? 4. 네. 이게 전체 상황이거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하나, 둘, 셋 이거 맞지? 그럼 이거 4개 계산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 계산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다. 그게 6번의 아이디어. 다시 한번 쓰자. 근본 사고방식 네 번째 맞지? 여섯 번은 어떻게?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반대 사건 빼는 거야? 이게 바로 원상. 전체는
10명 중에 4명이니까 14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의 반대가 뭐야? 여자가 하나도 없네. 맞지? 어. 올 남자, 맞지? 올 남자니까 남자만 뽑는 게 그런가? 불치사? 네. 어, 그래서 불치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나겠지. 케이스 분류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여섯 건의 아이디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예, 네, 그렇게 하자. 반대의 의미가 뭐야? 수학에서 반대의 의미가 뭐야? 수학에서 반대의 의미가 뭐야? 빨리 말해. 아무도 몰라? 반대의 의미가 조건이 반대. 그거 빼고 나머지 다. 그럼 반대야? 뭔 소리인지 알아? A 또는 B. 얘 부정이 뭐야? A, B 빼고. 잠깐만. 얘를 포함하는 과정에는, 얘를 포함하는 과정에는 봐봐. A만 있고, B는 없고, A 없고, B, A 있고, 아, B 있고, 둘 다 있고, 둘 다 없는 거야. A 또는 A 또는 B는 두 배야. 맞아. 이 네 가지 경우지? A 또는 B는 이 중에 누구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말해. 첫 번째 두 번째? 난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말해. A 또는 B는 이게 누구야? 수학에서. 아씨 괜찮아 괜찮아 틀려 맞으면 되지. 어 용기를 가져. 맞다 보면은 체력도 늘고 맞지. 체력의 국력이잖아. 체력의 국력이니까 실력도 늘고 맞지. 좋은 거야. 맞으면 좋은 거야. 맞는 거 좋은 거야.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 알겠지? 맞아. A 또는 B는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어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야 너희가 영어 때문에 그래. 영어에서 A 또는 B는 너나 나 둘 중 하나야. 영어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또는 이 합집합이야.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건 다 돼. 이게 다 A 또는 B야 이게. 오케이 동작에서 이게 A 또는 B야. 알겠지? A 또는 B야. 그러니까 영어랑 헷갈리면 안 돼. 너 또는 나. 아 진짜 이거는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맞지?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거 안 돼. 둘 다 포함되는 것도 또는 에 들어가. 그렇지? 합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야, A 또는 B의 부정이 뭐게? A 또는 B도 아니. 그렇지. 이거야. 잘 들어? 부정. 반대. 그거는 그거 빼고 나머지 싹 다 반대인 거야. 알겠지? 어. 이게 반대의 개념이야. 알겠지? 니들 주관은 필요 없어. 알겠지? 어, 수학에서는 그거 빼고 나머지 다가 반대 개념이야.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지. 적어도 한 명이 의미하는 게 이거였지. 적어도 한 명이 의미하는 게 이거였지. 그럼 이게 빼고 나머지가 반대 사건인 거야? 그래서 얘가 반대 사건이야. 알겠지? 수학에서 이제 반대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줘서 알겠지? 또는의 의미도 가져가야 돼. 괜찮아? 그럼 해보자. 이거 좀 해결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A and B는? A and B는? 여기서 누구야? 누구야? A and B는 뭐야? A도 있어야 되고 B도 있어야 되는 거야. 3번. 맞아? 몇 번? 3번이지? 맞아? 자 부정 같네? 얘 부정 보기 저거 빼고 다 아무튼 그치 다 여기서? 애들이 이거 부정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라고 하면 또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않지? 그거 아니야? 수학에서 부정은 그거 빼고 나머지 다야? 알겠지? 그래서 얘의 부정은 알겠어? 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수투 개념이 있어, 수투.
수토의 집합과 명제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다음 거 해보자. 이쪽에? 어, 저도 되나? 운영아, 저도 돼? 어, 네. 어, 운영이가 저도 된대. 네. 자, 운영이 저도 된대. 어? 눈치 주면 안 돼? 못 돼가지고 말이야, 손님이. 눈치를 줘. 어떻게 쓸 수도 있어. 맞지, 맞지, 우영아? 어, 좀 너무 늦게 쓸 수도 있지. 어. 좀 엄청 많이 느리게 혼자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아유, 진짜 승민이 인성. 그치. 어? 자, 너네가 참아. 참아, 알겠지? 나쁘지, 나쁘지. 자, 그 두 명이 위안 뜯는데.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데. 그 수가 18명. 왜 날려주네, 경기를?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이니? 별표 다 외워야 되지? 또 하나 적고 가자. 에이, 심심한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근데 너희가 모를까? 그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 뭐야? 미디수. 그렇지. 수학에서 모르는 거 뭐 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선생님 별표 쳐야 돼요? 어, 쳐야 돼. 너희는 찌자. 알겠지? 수학에서 모르는 거 미지수 모르는 게 아주 기본 중에 상위 기본이 알겠지? 어, 이거 확통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는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충분히 누리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하자 그러면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포함되던데. 방금 배웠으니까 학습한 결과에 의하면은 6건이 유리하겠지? 6건 쓰자. 전체에서 전부 다 남학생인 거 빼자. 괜찮아? 아. 6건의 아이디어 갈게요. 근본 사고방식 네 번째. 전체에서 반대를 빼겠습니다.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모두 남학생. 모두 남학생. 이게 18라고 알려줬지. 책 세우자. 아, 전체는 어떻게 구해? 82. 어, 82. 어, 나이스. 모두 남학생인 건? 8 빼기 XC 아니면 XC. XC? 2. 괜찮지? 미칠 수 있다고 쫄면한데? 배웠던 대로 하자. X부터 몇 개 쓰면 돼? 두 개. X, X 마이너스. 그렇지? 몇으로 나눠? 아, 2로 나눠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풀면 돼? 어, 2차 방정식 예쁘게 푸시고. 괜찮지? 야, 할만하네, 맞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야, 날만해, 그냥. 현재 뭐 어려운 거 있어? 족밥 인정하냐? 뭐 족밥이야? 뭐 족밥이야? 시키지 말아매. 어. 말해봐, 14가 왜 잘못됐어? 어, 14 뭐가 잘못됐어? 어, 근데 뭐. 문제 왜 읽어? 어. 14가 뭐가 잘못됐어? 아, 남자 4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거기에 다 합쳐서 하면은 보름 뒤져. 남학생 여, 6명,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 뽑고 여학생 2명 뽑아가지고 1렬로 세우래. 맞아? 야, 우영아, 남학생 3명 뽑아봐. 아, 유치단. 자, 항상 이유 좀 더 가야겠지? 남학생? 네? 어, 우영아, 여학생도 뽑아줘. 40. 네, 40, 그렇지, 여학생. 오케이. 어. 맞지? 고배법칙인가? 네, 별표 안 쳐도 되지. 고배법칙은? 고배법칙은? 예시요. 예시. 자, 남학생, 3명 뽑자. 아무거나 쓸게, 남학생. A, B, C. 여학생, A, B라고 할게, 이렇게 맞지?
얘는 뭐하래? 세월에. 아 세월에. 어디 계세요? 일렬로. 아 일렬로. 개수 풀러? 500. 500. 그렇지. 서른 한 세상 일렬로 나열. 팩토리얼 맞지? 아 직순열. 계세요. 어떻게 하면 1번 정답 되겠지. 알았어? 아 이제 2번 가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뽑으래요. 62랑 42 한 다음에 AP, AB 이렇게 뽑았지? 원탁이 한 7이요. 4명을 뭐 준이라는 건 끝에? 선배. 선배 그렇지. 맞아? 이거는 뽑기. 이거는 나이. 맞아? 아, 뽑기. 하지. 따라가자. 따라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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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특정원 나왔네. 특정원 뜻이 뭐라고? 이미 뽑아놓은 거. 있지. 네. 이미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오케이. 계속 세면 안 돼. 일곱 명 있대. 맞지? 일곱 명 있대. 1번 갈게. 1번 갈게. A, B, C, D, E, F, G가 있는데 이미 뽑아놓은 애들이 있다니까? 걔를 우리가 AP라고 하자. 알았지? AP라고 할게. 이미 뽑아놓은 사람이죠?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랄 하면 안 된다고. 애들이 가끔 특정한 두 명, 특정한 두 명 뽑으라는 건가? 72 한다니까 가끔. 안 된다고 그걸. 알았지? 그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난다. 동영상 안 돼? 뽑아놓은 게 있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뽑아놓은 애들이 있대. 신경 쓰지 마. 얘네 이웃하게 날려버려. 알았지? 이웃 나왔네? 이웃. 지문과 불러. 이웃. 네. 묶어요. 묶어. 그렇지. 내부. 아. 알다. 전체별. 전체별. 그렇지. 내부별. 그렇지. 묶으면 안 돼요. 뭐지? 이거 왜 다른 거 없었지? 원칙을 지키자, 알겠지? 아, 원칙. 묶었어? 묶었어? C, D, E, F, G. 지문가 몇 개야? 여섯 개. 여섯 개지? 여섯 개 배열하는 거 몇 회? 600. 그렇지. 전체 배열? 맞지? 그럼 이제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거. 200. 200, 맞지? 아이고, 다섯 명 뽑는 거네, 미안해! 다섯 명 뽑는 거네? 미안! 다 배열하는 줄 알았잖아. 이래서 문제 끝까지 읽어봐야 돼. 별표. 문제 끝까지 읽기. 외워. 알겠지? 왜 말 안 써? 간다? 가자, 가자, 가자. 다섯 명 뽑는다. 맞지? 그럼 이 중 뽑았잖아. 몇 명 더 뽑아야 돼? 네 명. 진짜 못 세냐? 세 명 뽑자. 다섯 명이 세명 뽑는다. 뭐지? 3. 뽑았어 맞지? 뽑기 뽑기. 자 그 다음 계속하자. 고백업 지우 뭐 할까? 예시. 예시 쓰고 시작하자. 아무거나 이 다섯 중 세 명 뽑으면 되잖아. 누구? 일단 얘 뽑아놨고 맞지? 누구 누구? 귀찮으니까 시리로 할까? 네. 아 시리 그래. 아 시리. 자 전체 배열하자 이제. 묶었으니까. 몇 회? 4회. 아 4회. 아 전체 배열. 묶음 안에서 배열 몇 가지? 2회. 그렇지. 맞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맞지? 괜찮아? 아, 괜찮지. 두 개 섞여 있어. 현지! 이웃하지 않는 문제. 불러 손상. 진짜 별표 안 해오냐 진짜. 소연아 이웃하지 않는 거 손서 불러줘. 아니 저렇게는 안 말하네. 한글로. 한글로 말고 어때? 대충 그냥 말해봐. 틀리면 그냥 알아서 때릴게. 아니 그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먼저 배열하고. 남학생 먼저 배열하고. 남학생 없는데.
아니 그 문제 있었잖아. 아 그 문제 있었어. 남학생 문제. 어떻게 아 남학생 이유 가능하니까 어 배우라고. 배우라고 순서 그거 순서 배열 하고 그 여학생 그 사이사이 그렇지 맞아.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맞아. 좀 알았어. 이유 가능 맞지? 이유 가능 놈들 먼저 나열 나열. 그리고 두 번째 이유 X 놈들 맞지? 이유 X X 놈들 사이사이 꽂아볼게. 뭐지? 꽂아놓게. 하자. 응. 일단 특정한 두 명이 뽑아놨어 맞지? 뽑았어 이렇게. 뽑았고 다섯 명 뽑아야 돼. 그럼 또 뭐 해야 돼? 옥시삼. 아, 옥시삼 하자. 아, 옥시삼. 무슨 과정 이게? 뽑기. 뽑기. 자, 고백 붙였을 거지? 예시한 게 바르고 가자. 예시 누구? C. 아, A, B랑 C. D, D. 어, 또? 어, 오케이, 알았어. 괜찮아? 어. 얘 이유 타면 안 되는데. 이유 가능한 애들이 누구야? CD. CD지. 얘 먼저 배열하는 거 맞지? 1번. 맞아? 얘 배열하는 거 몇 패? 3패. 3패. 어. 맞아? 고백 붙이고 항상 뭘 쓸 거? 예시. 예시. 몇 번 말인지 모르겠어. 몇 번 말했어, 이거? 네 번이야. 어. 네 번밖에 안 말했어? 녹화해가지고 계속 센다. 어. 예시 쓸게. C, D, E. 맞지? 어떻게? 4P 4P 퍼펙트 맞지? 이렇게 할까? 여기 꽂아놓는 거지 얘들? 꽂아놓는 거지? 꽂아놓는 거지? 얘 꽂아놓는다 알겠지? 네 따라보자. 서로 달라 같아. 다르지? 자리 달라 같아. 달라요. 다르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뭐야? 고백 고백지 그렇지. 그럼 이 새끼 고백지 쓰면 되지. A 군에 쓰는 거 몇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맞지? 이렇게 괜찮아? 그냥 보냈고 자 A 양대에서 꽂아. 자 B 보내자. B 갈 수 있는 거 세 군데. D 어 나쁘다 미안해. 어 미안해. 나 이거 다섯 개 생각했거든. 혹시 이상하다 귀신이 와가지고 한번 없앤다 맞지? 4P2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가지고 애들 나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지?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고백 없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맞지? 아오 재밌는 문제였어. 재밌는 문제였어. 그냥 할만하죠 그냥. 족밥 아니야 족밥? 족밥이야 족밥. 그렇지? 넘어간다? 우영아 넘어가세요. 어 오케이. 나 다시 한번 빨리 빨리 줄게 알겠지? 빨리 줄게. 100% 다 썼어. 예외가 없어. 다 썼어 분명히. 맞지 승미야? 어, 왜 그렇게 생각해? 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승미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잘못했어요. 아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아 그냥 내 생각 그런 거지. 혹시 우영이가 다 썼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썼을 거라고 혼자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건데 맞아? 아니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해요. 그냥 알았어. 어. 그냥 할게. 어, 알겠어. 12개의 프로축구 팀이 있어. 리그전에 벌인대. 세 번씩 경기한대. 세 번씩 경기한대. 어. 전체 경기 수를 구하고 리그전은 뭐랑 연결되냐? 1대1이요. 네, 아, 좋아. 좋아, 맞지? 그럼 12개 중에 그 시합할 2개 고르면 되잖아, 맞지? 네. 그게 한 번 경기한 거 아니야? 맞지? 어. 한 번 경기하면 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 나머지는 다 이기는 세 번씩 경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맞지? 진짜. 말 좀 봐, 들어봐. 한 번씩 경기하면은 한 번씩 경기하면 12시 뭐라고? 이지? 맞지? 한 번씩 경기한 거죠.
그럼 세 번 경기한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씩 경기하면 이거잖아. 아이고 세 번씩 경기했으면 그럼 세 배, 세 배겠지 이거. 맞아? 응. 어, 이거 써야 돼? A, B, C가 있는데 얘네 경기하는 게 A, B랑 A, C랑 B, C 이게 한 번씩 경기한 거잖아, 맞지? 그럼 또 경기하는데 그럼 또 경기할 거잖아 이렇게 A, B, A, C, B, C 이렇게, 맞지? 또 경기하고 또 A, B, A, C. 그러니까 얘 3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하면 맞지? 야, 이건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자. 뭐 해야 돼? 악수는 일단 뭐에 1대1 대응해? 조합. 조합 맞지? 아 조합이고 위지수. 위지수 그렇지. 몇 편 칠게? 수학에서 모르는 건 뭐노라고? 위지수. 위지수 나야 돼 맞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참석한 회원의 수를 X라고 잡읍시다. X 괜찮아? 그럼 악수의 수는 X, C, 2야? 아, 얘가 뭐래? 1200. X에 맞는 방정식이지? 네. 어, 풀면 되겠네. 풀자. 어떻게? X. X 마이너스. 맞지? 2로 나눈 거지. 여기 곱하자. 몇 시간? 2500. 맞아? 몇 시간 방정식? 2차. 2차 방정식 풀어봐. 맞지? 어. 그럼 적당히 풀 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근데. 넘겨가지고, 넘겨가지고 찢지 말고. 찢지 말고. 그냥 자연수잖아. 맞아. 자연스러운 말이야, 자연스. 얘를 적당히 조작해. 조작한 거 살다? 일단 수가 너무 커가지고 찢었어, 내가. 10이랑 255 찢었어요. 괜찮아? 그리고, 뭐 넘기고 싶지 않아? 여기 몇을 넘기고 싶어? 무슨, 뭐 몇을 넘기고 싶어? 25. 칠하지 마. 몇을 넘기고 싶어? 5요. 5 정도 넘기고 싶지 않아? 맞지? 그 느낌을 내가 설명할 수 없잖아, 맞지? 맞지? 내 마음 읽혀져? 아, 읽어야지, 니들이, 맞지? 어, 5 넘기고 싶지 않아, 맞지? 어. 되게 과학적이지? 어, 내 수업의 장점이 그거야. 과학적이야. 완벽하게 논리적이야, 맞지? 네. 내 느낌 읽었어? 네. 느낌 읽었어. 오, 논리야.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5를 넘겨야 되냐? 50. 50, 맞지? 얘 5, 나누면. 50. 두 개 차이, 맞지? 두 개 차이. 그럼 X가 51이 되겠지? 아, 그래서 X는 51. 와, 과학적이야. 역시 전직 과학선생이라 그런지 되게 과학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맞지? 되겠어? 아 그래. 나도 막 많이 알려주고 싶어. 많이 자연수잖아, 맞지? 얘들아 조합은 기본적으로 이게 소수 그거 못 알아? 네. 소수 못 알아? 아니 되냐? 다섯 개 중에 현지야, 다섯 개 중에 0.7개 골라봐. 말도 안 돼. 맞지? 말 안 돼. 그게 세상에 어딨어. 어, 0.7개 그런 게 어딨어. 다 자연수야? 맞지? 아니, 원래 정수 되지, 이건 정수 되지. 맞지? 0도 되지?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그런 거 안 돼? 현지야, 마이너스 2개 골라봐. 이게 뭔 계속이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맞지? 아,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뭐 하라고 했어? 그렇지. 아 성민 안 써도 돼. 나머지 다 적어. 너희들은 적어. 어쩌다 보면 자연수는 정수 조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빨리 말해. 세요. 어 그렇지. 직접 대입을 해. 어. 괜찮아?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봐봐.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맞지?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진짜. 어디서 욕먹어, 진짜.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 무식한 거 어디 푸는 줄 알아? 이 배워도 되는 집을 써야지. MRC, MRC,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야지. 뭘 넣어야, 뭘 넣어야 0이 되지? 이 집을 한다니까. 이러지 말자. 풀어답게 되자, 풀어답게. 알겠지? 진정한 프로는 얘가 무슨 조건? 자연수, 정수. 적당하고 듣는 거야, 그냥. 데이터로. 적당히 뭐 넣고 싶어? 5요. 그치, 5 듣는 거지. 그러면은 5, 4, 3 나오잖아. 알겠지? 알겠어? 네.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둘 다 중에 별표 알겠지? 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3-2로 가볼게. 봐봐. 내 쌍의 부모가 있어. 맞지? 악수 한번 한대. 악수는 뭐로 일대 생각한다? 좋아. 좋아. 좋아하면 푸는 거야. 맞지? 아 근데 배우자랑은 하면 안 된대. 싸웠나 봐. 맞지? 나 부부 싸움을 했나 봐. 맞지? 어. 어? 그래. 배우자끼리는 하지 말자. 배우자끼리 하지 말자. 이게 조합의 상황인 거 알지? 물론 이걸 누가 다 줘도 괜찮아. 봐봐. 두 가지 프로를 알려줄게. 잘 봐. 내가 공식으로 계산할 자신이 없고 내가 암기를 못했잖아. 그럼 누가 다 해야 돼. 잘 해보자. 자, 첫 번째 부부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야. 뭐 할 거냐면 누가 다 뛸 거야. 조합에서 누가 나를 뛰는? 굿 툴 뭐 있어? 진검다리지. 그렇지. 야! 대단한데? 야! 진호가! 개쩐다 진짜. 야 하자. 악수하자. 얘 누구랑? 야 악수하면 돼. 안 돼. 싸웠지? 안 돼. 자 가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끝났다. 여섯 개 됐지? 여섯 개. 얘 누구 이제? 얘 가자. 얘도 몇 개? 여섯 개. 그렇지. 얘도 얘만 안 돼. 맞지? 그렇게 하자. 그렇지. A 끝났지? 네. 이제 B부터 하면 되잖아. 맞지? B부터 하자. 얘 몇 개? 네 개. 네 개. 맞지? 얘도 몇 개? 네 개. 그렇지. 네 개. 알겠어? 조합의 상황에서 진검다리의 파괴로 말겠냐고. 알겠어? 아 그래 그래. 규칙성 발견되냐? 네. 6,6,4,4 다음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 그거야. 수능 그리고 본 거야. 맞지? 두 개? 두 개 맞지? 얘들은 당연히 약수했지? 약수했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맞지? AD랑 DA랑 똑같은 거 맞지? 아 여기 AD 셌어? 몇 개야 그럼? 12 더하기 8 더하기 4 가자. 괜찮아? 네. 별표 치고 가자. 별표? 자 별표 별표 치고 가자. 분도 중요하지. 별표 다 외워야 돼. 우리 현지처럼 별표 안 외우면 안 돼. 최선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느라 별표를 안 외우면 나쁜 어린이야. 알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안경 갖고 왔는데 막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막. 그럼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나쁜 어린이 되지 말자. 알겠지? 아 현지를 보고 배우면 안 돼. 최선 어학원 나쁜 놈들. 현지 이렇게 만들다니. 간다? 너 어떻게 해서? 조합을 삼는 거지? 진검다리는? 노가다를 위한 좋은 도구. 알겠지? 되게 중요하지? 별표? 조합의 상황을 알았으면 초밥.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그냥 조합으로 하자. 8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80. 맞아? 근데 빌어먹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 같이 그렇지. 안 되는 게 있지? 안 되는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다 생각하는 거야. 안 되는 거 빼주면 되지. 그냥 안 되는 거 뭐 있어 여기 안에. 그렇지. 이거 안 되잖아. 맞지? 또 뭐 있어? 이비 또? 이시 또? 어, 이거 빼주면 되잖아. 맞지? 빼주자 이거. 네. 그럼 87에 56에다가 2로 나누면 28이니까 24개 나오지? 맞지? 알면 좋은 거고 알면 이렇게 푸는 거고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돼. 둘 다 알아야 되겠지? 괜찮지? 한 문제 더 풀고 싶어 가자. 여기가 예제 4번? 예제 4번?
좀만 더 열심히 우리가 100페이지를 풀 수 있어, 맞지? 100페이지가 코앞이야. 총 300페이지인데, 맞지? 얘들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크기 숨 나요? 6개가 있거든? 중복 가능해. 세 자리 자리에서 만들 거야. 저거 만족하도록 만들어. 우리 마음이 불편해. 누구 때문에? 두루. 맞지? 두루 없었으면 그냥 63이지?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워야 되잖아, 맞지? 어떡할 거야? 두루 어떡할 거야? 뺏기지만 어, 근데 뭐야 이게 진짜 스스로 띵킹 언론 띵킹 언론 하는 거야, 그치? 띵킹 언론 뭐 하고 싶어? 등록 없으면 좋겠잖아, 그치? 뭐 하고 싶어? 마음이 외치는 그 울림을 느껴. 우리의 수업의 장점은 과학이잖아. 과학적으로 느껴. 지랄하지 마. 네. 아, 네. 아,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지민이가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 맞지? 아니야,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그 멋있는 자세. 아, 박수를 치고 싶어. 아, 의견을 말해봐. 다섯 글자. 언제나 명심해. 경무에서 경무술을 세는. 기본된 아이디어, 근본 사고 방식. 왜 보니까? 하는 게 없어. 항상 제가 확인하지만, 니들이 정말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맞지? 언제쯤 내가 아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페이스북 생각해봐. 등호일 때랑 등호가 아닐 때밖에 없지 않을까? 맞지? 저 부등식이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것밖에 없을 거야. 뭐? 오늘 아이들은 뭐 또는이다? 또는이야, 알지? 작거나 같거나야. 또는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캐릭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 두 가지 맞다고.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거 있었어? 없지. 없어. 어, 그럼 이거 세면 저거 계속 다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우리 해줘야 되잖아, 맞지? 뽑기만 하면 되잖아. 여섯 개 중에 여기 뽑으면 돼. 세 개. 63이지 그냥. 맞아? 네. 654 3패 나쁜 데니까 20개 이상 한 거야. 맞지? 자, 해볼까 이것도? 이거 만족하도록 한번 해볼까? 이거 되는 건 조밥이지, 맞지?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배워, 맞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눠서. 나눠서 어떻게? 그러니까 1대1 퍼펙트, 그렇지. 또 다른, 또 다시 케이스를 하는 거지. 내가 1대0, 2대0, 3대0, 4대0, 5대0 이렇게 해보는 거지. 괜찮아? 6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네. 왜 안 돼? 제일 큰 거니까. 그렇지. 6이 되면 C가 좀 더 큰 거 가지고 그럼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 다시 그러면. 다시 그러면. 맞아? 하나. 둘. 셋. 맞아? 얘가 1대 카운트 할 때는 질서 있게 되는 거야? 갑자기 막 3, 3 쏘고 하면 안 돼? 거기 올 순간 몇 개 있어? 5개? 2, 3, 4, 5, 6 맞지? 순서상 5개. 여기 2일 때 몇 개? 네. 3, 3일 때 3개. 규칙 또 8개야. 몇 개? 몇 개? 그렇지.
맞아. 아, 뭐야? 이거 왜 나왔지? 몇 개? 재밌는 거 배웠네, 맞지? 케이스 블루! 맞지? 당연히 이 케이스 블루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 배우는데, 맞지? 경험했잖아, 이제. 우리는 경험의 의거에서 푸는 거야. 아, 맞아. 확정은 경험의 의거에서 푸는 거야. 재능 필요 없어. 경험의 의거에서. 별표의 의지한테도 다 푸는 거야. 할 수 있어, 충분히. 알겠지? 그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것도 다 경험의 의거에서 푼 거 아니야? 맞지? 경험의 안 의거에서 푼 거 있어? 정말 내가 이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해가지고 푼 거 있어 없어? 없잖아. 학교 시험은 그냥 학원에서 이거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풀었던 거야. 맞지? 사실은 창의는 없었어, 맞지? 맞지? 얼마나 창의적인 학습 얼마나 좋아, 맞지? 나도 그런 거 받아보고 싶다. 받아본 적 있어? 창의적 학습. 맞아, 이상? 싱크비 되게요. 아, 그렇지. 이름은 창의라 학습 사고 보니까 창의라 학습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창의력이 많이 늘어서. 근데 왜 여기 있어? 또. 배치 그냥 이거 배치 약간 잘한 것 같아요, 맞지? 표현 바꾸기로 풀어주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엄마 손잡고 풀어봐야겠지. 충분히 하지, 맞지? 엄마 손잡고 해봐. 좆밥 좆밥다. 좆밥 이제 5번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맞지? 그게 이제 5번 거야? 어? 그리고 끝이면 근데 안 돼, 지문 받아야지. 지문 받아야 될 거야. 일단 한 4분 정도 쉬자. 4분 정도 숨 쉬고 있어, 알겠지? 숨만 유지하고 있어. 숨만 유지하고 있어. 4분 정도 쉬었다가 심심하면 표현 바꾸기랑 그런 거 좀 풀어봐. 할 거 없잖아, 그치? 4분 쉬자. 나 33분에 잡으러 올게. 생각보다 덜 뚱뚱하네. 귀여워. 와, 3분이나 남았네. 와, 저게 미쳤다. 언제 끝나, 씨. 야, 경훈씨? 응. 발표 많이 시켜? 안 시키겠지? 짱 좋아, 경훈쌤. 아예 말 안 걸어? 나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
말? 말은 걸어도 되는데 발표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 시켜? 구문 분석.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데. 구문 분석?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걸 읽는 거야. 어, 내가 해석해온 거 읽는 거야. 그치? 해온 걸 읽는 거잖아. 근데 나 해온 게 없으니까 안 시키겠지? 아, 그럴걸? 그치? 막 그 즉석에서 막 태스크라고 안 하잖아. 응, 근데 숙제 안 하면 애들 막 즉석에서 해. 숙제 잘해가야겠다. 다행이다, 그럼. 말 안 시키겠다, 다행이네. 이거 그런 거지, 예린이. 쌤이 막 해석 시킨다고. 그래서 해석을 시켜? 해석 안 시키는구나? 다행이다. 쌤 없어? 쌤 안 보였어? 응. 얼핏 봐야지. 자, 질문 받읍시다. 야, 질문 받읍시다. 질문 받읍시다. 아, 더 풀고 싶은데, 아,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없다, 맞지? 시간이 왜 이렇게 애매하냐? 아, 이제 예제 5가 또 별표가 존나 많은데 또 진짜. 아, 정수론 한번 해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정수론 꼽을게. 빠지면 안 돼. 빠지지 마. 딱. 그 질문 바이블 먼저 할게. 바이블 이제 바이블 그 연습 문제 있지? 거기서 질문할 거 번호 좀 불러보자. 연습 날까? 지우고 어딨냐? 아, 불러봐. 몇 번이야? 번호 불러. 1-1에 2번. 1-1에 2번. 2번, 어. 또. 1-5번. 1-5번. 또. 1-8. 1-8. 8. 또. 1-10. 1-10. 또. 다 불러, 빨리. 어. 관심 있는 거 다 불러. 12. 12. 1-12. 아, 그거 내가 풀 때. 또. 거기야? 7. 어. 1-17. 뭐 일단 시트도 줬어? 왜 줬어 이거? 예? 기분 따지기만 풀라니까. 어? 도생크야. 네. 실력 따지기 어떻게 풀어? 첫 바퀴에 실력 따지기 절대 못 풀어. 천재야, 천재 그러면. 어. 여기서. 아무도 대답이 없다. 왜냐면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생님의 눈치를 본다. 끝이야,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우영이야. 야, 넌. 네? 넌. 너도 안 했어? 네. 니들은 진짜. 숫자 안 하는 얘기지, 맞지? 숫자 안 하는 얘기야? 12시야? 집에 가서 밥 먹고 12시까지 보내, 알겠지? 보내. 보내. 성미 알겠지? 이거는 말했지? 너희 고3이야 뭐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 너희 숙제 안 하니까 잡으러 왔잖아 귀신이. 12시까지 보내 오늘.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보내. 자, 불만 있으면 말해. 없지? 그래. 아유, 자존심은 있네 맞지? 보내. 잘 자격이 없어. 잘 자격이 없어. 너희는 자지 말겠지. 자는 시간 깎아가지고 다 해. 알았어? 1-1이 2번 갈래? 선생님 그럼 실력 따지기 언제부터? 실력 따지기 못 풀어. 아 진짜? 일단 이거를 빠르게 2월 2주까지 푼 다음에 실력 따지기의 의미를 보여줘. 마포 신호전 바로 넘어가야 돼.
거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 알겠지? 어, 이 책의 의미는 기본 다지기까지만. 해보자. 얘랑 같은 거 증명. 오늘 배웠지? 증명 뭘로 해? 정의지. 정의지, 그렇지. 알겠지? 어. 보자마자 정의지. 괜찮아? 시작. 간다. 엔패. 두 개 뺀 거. 괜찮지? 간다. N-1. 그리고 두 개 뺀 거. N-R-1패. 더하기. 이 하자. R 곱하기. 두 개 뺀 거. N-R-1패. N-1패. 괜찮지? 얘랑 얘랑 같은 거 보여야 돼, 맞지? 얘랑 얘랑 같은 거 보여야 돼? 보이냐, 혹시? 뭐 할지 보여? 보여? 보이면 좋겠다. 보이면 좋겠다. 곱하기야. 뭐? N-1. 정답. 몰랐지? 안 보이면 별표 외워야 돼? 분수? 분수? 분수에 뭐야? 분수에 덧셈이지? 네. 분수에 덧셈 뺄 때 기분 뭐야? 통분. 그래 그거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올바르게 수학 공부를 했다면은 통분이 항상 기본이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통분 해볼 거야, 알겠지? 통분 해볼게.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봐봐. N-에서 R팩은 한 개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하면 되지. 그래서 니들 안 보일까봐 얘는 N-R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개씩 줄여나가면 되지, 맞지? 이렇게 한 개씩 줄여나가면 되지? 맞아? 근데 뒤에 계속 안 쓸게. 그냥 이렇게 쓸게. 찢을 수 있네. 맞지? 아, 찢을 수 있네. 얘가 얘보다 맞지? 얘가 얘보다 N-R 더 갖고 있는 거지. 당연히 얘로 해야 되겠지. 큰 놈으로 맞춰주는 거지. 따라서 여기다가 N-R 곱해주고 N-R 곱해줄게. 대충래? 아, 대충래. 통보 됐어 그러면? 간다? 그럼 얘가 통보됐지. N-R 괜찮아? 아. 뭐야? 보이면 좋겠다, 맞지? 뭐야? 뭐가 뭐야? 공통인수. 공통인수? 괜찮네. 공통인수로 묶을까? 아, 공통인수로 묶자. 묶으면 공통인수 누구야? 얘지? 묶어? N-1패로 묶어? 그럼 뭐 남아? N-R 남지? 뒤엔 뭐 남아? R 남지 플러스 R. 괜찮아? 없어져. 어? N 곱하기 N-1팩이네? 몇 팩? N 곱하기 N-1팩 뭐야? N팩. 그렇지. N 곱하기 N-1패, N팩이잖아.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네? N-R팩 분의 N팩이네. 똑같네. 결론! 증명은 뭐로 한다? 정의식으로 한다. 그거 별표심하지. 외워야 돼. 맞지? 별표 두 개 나왔어? 별표 두 개 나왔어? 연습하세요! 아, 간단해. 간단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5번 갈게.
답지 있잖아. 맞지? 그거 별표만 적어, 별표만. 답지 똑같이 나와 있을걸? 잘 모르겠네, 왜. 응, 답지 있을걸? 답지 있지 않겠냐? 나가게. 일단 좋은 거야. 줄게. 상황을 읽어볼까? 다섯 명이 1층에 있어요. 4층부터 7층까지 내릴 거야. 다섯 명 모두 내린대. 독해하자. 독해하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상황을 읽어보는 거야. 다섯 명? 사람은 생물체는 말이 없어도 이미 서로 달라. 알겠지? 생명체는 다 달라, 알겠지? 그래서 뭐 양 다섯 마리 서로 같은 게 아니야? 다 달라, 알겠지? 서로 다른 게 다.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독해하니까 다섯 명 보고 그냥 멍때리는 게 아니야. 얘는 분명히 서로 다른 대상이야, 알겠지? 괜찮아? 다음. 4층부터 7층까지 내릴 거야. 여섯 글자로. 빨리 말이 돼지 맡기려고. 여섯 글자. 힌트. 4층이랑 5층이 같아? 서로 다른 자리. 어, 다른 자리. 같았으면 좋겠다, 맞지? 우리 학원도 그럼 1층이잖아. 아, 진짜 똑같은 거래? 서로 다른 자리. 그래, 그래, 다른 자리. 이게 읽혀줘야 된다. 맞아. 어머니? 뭐야? 고백 없지. 그렇지, 고백 없지. 그렇지. 고백 없지, 그렇지. 이게 읽혀야지. 문제에서 별표만 존나게 외우지 말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녹아들어는지 가야 돼. 호록측 하는 거야, 맞지? 어. 그래서 그럼 가면 되잖아. A, B, C, D, E 이렇게 해서, 맞지? 몇 층 있다고? 4층, 5층, 6층, 7층. 내려야 된대. 몇 군데? 네 군데. 그렇지, 네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그렇지. 4에 50. 2에 10쯤. 1010.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읽어내는 거야, 알겠지? 못 읽었으면 10번 풀어. 상황을 읽어내야 돼.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자리 읽어야 돼.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 맞지? 할 수 있어. 넘어가자. 1-8. 어땠어? 모양과 크기가 같은 7개의 동물.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이야? 큰일 났단 말이지. 우리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만 풀었잖아, 맞지? 서로 같아. 야, 큰일 났어. 모양 구별이 안 돼, 이제. 7개의 공이 있어야겠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서로 같아. 읽어! 여기서 한 개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라고. 왜? 다 같으니까. 다 같아. 이거. 똑같지?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뽑는 건 한 가지야. 알겠지? 두 개 뽑는 건?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지, 그렇지. 다 똑같잖아.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알겠지? 아, 그걸 인식을 해야 돼. 바구니 A에서 공을 한 번에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꺼내가지고 B로 옮기겠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알겠지? 이해가 안 되면 그림 그려. 원래 그림 이해 안 되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해, 알겠지? 여기서 공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다고?
개씩 또는 두 개씩 꺼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 개 한번 해볼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그럼 방법을 다 세보라는 거니까, 맞지? 무슨 생각되니?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케이스. 케이스웨어. 언제나 그 근본 사고방식을 놓치면 안 돼요? 케이스웨어. 야, 처음 배우는 거야, 이 학동. 케이스 분류하는 게 어려운 거 알아? 갑자기 선생님 케이스 분류 어떻게 떠올라? 그러니까 그 감을 만들어야 돼. 많이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맞지? 어, 근본 사고방식.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건데? 컴바인 또 두 가지. 케이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 건데? 여기가 10번 남지? 여기가 10번? 난 이렇게 할 거야. 감을 느끼자. 두 개의 공을 넘기는 횟수로 케이스 분류를 하겠어. 여기서 이렇게 공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는 공 두 개씩 꺼내는 거를 세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어. 또는 그냥 다 한 개씩만 꺼낼 수 있어. 분명히 이거밖에 없겠지. 이거 세면 전체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나는 두 번씩 공 꺼내는 거 기준으로 쓸 거야. 괜찮겠어? 간다. 어? 더 있어야 돼. 얘를 한 번도 안 하고 한 개씩만 공을 건네는 방법을 나갈 거야. 한 개씩만 꺼내는 거야. 알겠지? 맞지? 또 뭐 있어? 1일? 한 번. 한 번 하고 얘는? 어, 두 번. 얘 몇 번? 두 번. 두 번, 얘? 네 번. 네 번. 세 번. 아, 세 번. 어. 아, 사기 당했어. 네 번? 네, 세 번. 세 번, 얘? 한 번. 그렇지. 이거밖에 없겠지. 다른 거 있어? 됐지? 각각의 세 개수를 셀게. 1대 대응! 1대 대응. 일단 얘는 하나밖에 없어. 동의? 다 한 개씩만 꺼내가지고 넣는 거잖아. 하나밖에 없지? 그걸 내가 이렇게 했으면 1, 1, 1, 1, 1, 1, 1, 1 이렇게. 첫 번째 한 개 보내고 두 번째 한 개 보내고 세 번째 한 개 보내고 네 번째 한 개 보내고. 그래서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 1대 대응. 분명히 지금 내가 1111111 썼지만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여기 공을 보내는 그 과정과 정확하게 1대1 대응돼. 똑같겠지? 어, 그 보내 행위랑 얘도 가자. 1 5개 2 1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공을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 과정이 어디에 포함되냐에 따라서 경우에서 달라질 거야. 맞지?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1111212를 나에라는 것과 경우의 수가 1대1 대응될 것이야. 예컨대 11112의 뜻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 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11121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냐? 일곱 개잖아. 아 이거는 맞구나, 맞구나. 미안해. 공이 이렇게 맞지? 아닌데? 아니 뭐야? 먹자면 되고 뭐지? 어, 그래 위에 거 1 하나 더. 어, 아, 1 맞네. 맞네. 5개네. 왜 말 안 했어? 어. 알지? 얘는 뭐야, 근데?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보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거는 요거 공을 저렇게 보낸 것 같아요, 맞지? 어려운 문제네, 맞지? 4점짜리다. 딱 봐도 4점짜리다. 그럼 결국에는 이 케이스는 얘를 나예라는 것과 여기 공을 건네는 것과 경우의 수가 같겠네. 그게 1대1 대응이야. 알지? 진짜 전혀 다른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숫자의 나열로 간단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잖아. 네. 맞지? 6팩을 몇 팩으로 나눈대? 5팩. 5팩으로 나눈대지. 그래서 여기 6팩이야. 됐어? 같은 논리네. 이제 이거 끝났네? 1, 1, 1, 2, 2를 나열하면 되겠네. 5팩을 몇 팩으로 나눠? 3팩. 3팩이랑 2팩. 몇 개? 1, 2, 2, 2. 4팩을 몇 팩으로? 어렵다, 맞지? 어렵다. 역시 연습 문제는 기본서의 연습 문제들은 수학에서 빼고 다 어려운 것 같아. 419는 몇 번째일까? 근데 각 자리의 숫자가 서로 달라야 돼. 419는 몇 번째일까? 맞지? 아, 몇 번째인지 한번 세보자. 해볼까 한번? 세 자리 중에서 이 조건을 부합하는 제일 작은 놈 불러봐. 123. 어, 진짜네. 와, 개 좋나. 나는 공 포함하고 있었는데. 서로들은. 자연수. 아, 아니면 공 포함한 거. 맞네요. 어, 뒤질래? 아, 진짜.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베이지. 1. 베이지. 공. 맞아? 몇이야? 2. 2. 2를 작지, 맞지? 다음은? 1. 공. 맞아? 두 번째 대화. 아니, 해지? 그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네. 하다가, 언젠가. 하, 419 진짜 돌겠네, 진짜. 419. 내 전여친 생일.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빠. 응. 어, 어제 문제 풀면서. 아! 이 생각 했거든? 까먹고서 내 손 나왔어.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째? 그래서 맨날 419 혁명, 419 혁명 혁명 내 태어났냐? 그래서 놀랐는데 맨날. 자, 어째? 가자. 이게 몇 번째일까? 아이디 좀 짜보자. 이거 어때? 얘 몇 번째라는 거는 얘보다 작은 애들 밖에 쓰는 거 아니야? 네. 아니, 50개야. 몇 번째? 51번째. 그럼 이렇게 하자.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얘보다 작은 놈들 다 세자. 그거 다음이 얘기했지. 그렇게 아이디어 짜고. 괜찮아? 아,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생각하면 어렵겠지. 고민 많이 해야 돼. 그치? 숫자 나려면 되잖아. 숫자 나야, 숫자 나야지. 사전식 배열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 얘보다 작은 놈도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찾아도 괜찮겠냐? 사전식 배열 아이디어에 의하면 일단 1로 시작하는 모든 놈들은 얘보다 작아. 맞지? 계속 세자.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대상. 무슨 법칙? 500법칙. 몇 개 올 수 있게? 0부터 9까지가 10개인데 1은 오면 안 되잖아. 아홉 개 넣었지. 항상 고요법칙을 쓸 때는 예시한 개 깔고 갈 거야. 선정도 괜찮겠네. 몇 개 썼니? 그게 몇 개 쓸 수 있니? 여덟 개. 아, 그러면은 얘로 시작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72개 깔고 들어가겠구나. 괜찮겠지? 2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니? 맞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나머지는 니들이 풀어?
아이도 알려줬잖아. 어. 아이도 알려줬는 거지. 결국에 사전 실패였어 이게. 사전 실패였는데. 차분 순서대로 다이얼 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몇 번째야? 차분 순서대로 다이얼. 그거잖아 사전 실패였잖아. 그걸 느껴야 된다고 사전 실패였구나. 여봐. 됐지. 예. 다음. 531이냐? 아 531. 자 531 주문하자. 야, 오상이 어디서 주문이냐? 이거냐? 진출 유형 마무리 이거 해야 돼? 야, 순열 파트 이거 질문 받아야 돼. 어, 번호 불러. 자, 빨리 번호 불러. 4번. 4번. 어, 4번. 6번. 6번. 8번. 8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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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끝이야? 기도해요. 어, 어, 뒤로, 뒤로 주문하세요. 뭐야? 2번, 8번. 2번, 8번이 뭐야? 뒤쪽. 2번, 8번이 있어? 뭐야? 이거야? 아니요. 2번, 8번 뒤쪽에 있다고? 순열. 아, 순열이, 아, 경유수랑 순열이 따로 있지? 어, 2번, 8번? 아 여기도 하래 빈출도 하고요. 2번 8번 4번 4번 7번 7번 어. 끝? 9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얼 그래야지 얘들아. 아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진짜 이거 맞지? 고맙지? 선 도와줘서 고맙지? 알아 니들 마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맞지? 이런 상황에서 꼬우면 선생을 하면 돼요 맞지? 꼬우면 선생을 해. 자 4번부터 가자. 이게 4번이냐 이거? 4번이야? 이승민 불러. 어? 너 어디가? 이승민 엄마 들렀어? 죽을래? 누가 성분하다 어, 왜? 엄마가 지금 누가 그렇게 많이 하래. 왜 그런다고 진짜? 야, 4번부터야?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아?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맞아, 이거? 맞지? 어, 하자. 아, 이승민. 네. 어. 아는 데 될 것 같은 거 찾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승민. 4번 이 선생이랑 했잖아. 어. 4번 내가 안 불렀어. 4번? 어, 해볼게. 해보자. 금방 할게, 금방 할게, 얘들아. 맞지? 노가다 뛰자. 맞지? 노가다 뛰자. 뛰면 되지, 뭐. 어떻게 노가다 뛰어? 빨리 말해, 노가 어떻게, 어떻게 뛰어? 딱 기준 잡고 하는 거잖아.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맞지? 나는 X의 숫자로 케이스 분류를 딱 해가지고 순서상 다 구하겠습니다. 자, 간다. 순서는 항상 카운트는 질서 있게 세운 거야. 1. 1, 1, 1, 1, 2, 1, 1, 3, 오케이, 1, 1일 때 끝. 1, 2, 1, 1, 2, 2, 오케이, 끝. 1, 3, 1, 오케이, 끝. 됐지? 아, 이렇게 하자. 괜찮겠니? 다 노가다 끼면 되지, 맞지? 얼마나 어렵다고. 자, 이제 2 셀게요, 2. 자, 간다. 2, 1, 1, 2, 1, 2. 오케이. 다음. 2, 2, 1. 오케이. 2 끝? 없어? 맞지? 3 가자. 3. 3, 1, 1. 또 있니? 없지. 다 된 거냐? 글쎄 왜 이렇게 조금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번이야? 네. 그렇구만.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잘 세지 알겠지? 교훈 케이스 분류하자 알겠지? 질서 있게 카운트하자. 좀 쉬었다 가자. 뭐? 아 표정이 표정이 신데 친구 같지? 아 여기 안 돼. 6번 빼요. 6번 왜 빼? 할 수 있어요. 진짜야? 네. 야 6번 진관은 누구야?
저요. 너야? 8번도 빼요. 아, 8번도 왜 빼?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왜 빼? 하나야 잠깐. 120에 약수중 5의 배수니까 얘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지 맞지? 네. 약수의 개수는 이거 1씩 더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데 곱의 법칙이었지. 5의 배수니까 5의 배수니까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놈이어야 돼. 맞죠? 얘 반드시 포함해야 돼. 약수의 개수란 게 그거였어? 약수의 개수란 게 봐봐. 2의 제곱 곱하기 3일 때 2의 0부터 2의 1부터 2의 제곱까지 다 써? 3의 0부터 3의 1부까지 써? 맞지? 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2의를 이렇게 이으면 약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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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으면 약수가 나와. 와 기발해. 얘를 다 써내려간 다음에 다 써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다 이으면 약수가 다 나와. 개꿀이네. 맞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이 세 개마다마다 두 개씩 있잖아. 각각 마다마다 두 개씩 있잖아. 그래가지고 3 곱하기 2 해가지고 여섯 개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수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면 곱하면은 그게 약수의 개수라는 거지. 맞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하자. 5의 배수라는 것은 얘가 분명히 5의 0이랑 5의 1이 있는데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 여기는 2의 0랑 2의 1이랑 2의 2가 있고 3의 0랑 3의 1이 있는데 얘는 자유인데 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이 세 가지 경우마다마다 이렇게 다 이어지겠지 맞지? 그 세 가지 경우마다마다 얘를 두 개씩 이을 수 있는데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로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여섯 개. 그거 없네. 야 말이 되냐? 15 같은 거. 뭐라고? 그냥 세면 안 돼요. 아 말이 안 되는데. 완벽한 논리였는데. 빠져. 빠지 말아 얘들아. 너희들이 급하게 나서 급해가 지는 거잖아. 이씨. 됐지 이제. 네. 어쩐지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합당한데 축하한다. 5개 남았어. 5개 정도 금방 끝내잖아. 아 꼬우면 숙제를 잘 풀던가. 맞지? 다 AS나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맞아. 어차피 내일 다 쉬는 날이잖아. 아니 네. 아니죠? 안 쉬는데. 안 쉬는데 왜 안 돼? 되게 신기하네. 원래 쉬는 날 다 쉬는 거 아니었어? 원래 시절이 내일 이상하다. 뭐야? 7번도 있네? 누구냐? 누구야? 진짜 세상 한번 하식해볼래 진짜. 어디 있어? 7번 나왔는데? 응. 서로 다른 데도 친한데? 친하면 되잖아. 여기 몇 가지 할 수 있어? 5가지. 5가지. 그럼 여기는 여기 7하고 3 칠하면 안 되잖아. 네. 몇 개? 4가지. 4가지. 그럼 얘는? 이거 두 개 3 칠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럼 몇 가지? 4가지. 고개 없지. 여긴 이거 두 개 겹치면 안 돼.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얘도 얘 두 개 겹치면 안 돼. 세 가지. 그거 다 곱하면 돼. 됐지? 5번. 그거 5번 아니야? 이거 5번 아니야? 5번. 진짜? 어디 5번인데? 아 그거 5번이야? 아 그랬구나. 말 좀 하지 그랬어. 야 이거 5번이야? 아 진짜 이거 5번이야? 그 여기 5번이야? 야 그 여기서 또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2, 4, 5, 7, 8 여기서 풀면 되는 거지? 풀게? 맞아 틀려. 맞아 맞아. 안 맞으면 쉬고 가고. 어디서 없어 맞지? 아 교육청 신고해야 되면 교육청 신고해. 내 지난번에 이거 신고해 버려 알겠지? 그럼 나도 그때부터 백수하면 되잖아. 너희도 좋고 나도 좋잖아. 어쩔 수 없어. 야 누구나 하고 싶냐? 야 좀 열심히 수업하고 싶어? 나도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못돼가지고 말이야, 아쉽게 진짜. 쥐들만 얼마 있는 네. 후배인 줄 알아. 원래 엄마 얼굴 안 보지, 5개월 됐는데. 이번 가자.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을 1년을 세울 때 1학년 1학년끼리, 2학년 2학년끼리 세우자. 이유 문제네? 이유 어떻게 푼다고 생긴? 묶는다. 아, 묶는다. 두 번째. 전체 한다. 어, 전체 한다. 그리고 그 안길이 한다. 그렇지, 잘하네. 아니, 그게 잘하지. 어? 넘어가야. 어, 늦었어. 1학년끼리, 2학년끼리, 3학년 이렇게 묶었지? 전체 배열 몇 패? 4패. 4패. 1학년 배열 3패. 3패. 2학년 배열 3패. 뒤질래? 맞네. 근데 너무 하신 거 같아. 아, 얘 분명히 이상하다. 아니, 이거 보고 두 명인 줄 알았어. 2학년은 두 명. 규칙성 발견. 규칙성인 줄 알았어. 미안해. 아, 풀 수도 있지, 맞지? 아, 좋은 게 좋은 거네. 맞지? 다 몇 번? 다 번이야? 자, 가자. 5의 배수이면서 100의 자리 숫자가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다. 가자. 네. 무슨 생각 들어? 뭐야, 들어? 여섯 번. 죄송합니다. 너는 그냥 여섯 번 말하는 거니까. 아, 누가 들어? 케이스 아니야. 케이스 원래 해야 돼. 3의 배수랑 5의 배수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케이스 원래 해야지. 이거 쓰고 싶어? 제한 조건 걸려 있는 거 먼저 생긴 거 당연히. 제한 조건 안 걸려 있는 곳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그 제한 조건 걸려 있는 곳은 몇 개밖에 못 오잖아. 거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 개수가 많이 준다. 5에 배수 누구 있어?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게. 5의 배수가 되려면은 이거 뜻이 뭐야? 뒷자리가. 뒷자리가 맞지? 뒷자리 오지 여섯 자리. 이 말 이거 같은 거지, 맞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오나요. 온돈이야, 맞아? 맞아? 다음 3의 배수, 맞지? 100의 자리가 3의 배수 맞아? 좀 못됐어, 맞지? 여기 뭐가 해야 돼? 3의 배수 맞지, 3의 배수? 3의 배수 누구? 3 3, 맞지? 그럼 틀린 거야 네 맞지? 0도 3의 배수야 충격 따고 아... 왜? 왜요? 선생님, 그게 왜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어. 똑똑한 애들이 정이 내렸는데 어떡해. 재밌는 거 배웠네? 배수의 정이 배웠네? 배수의 정이 잘 들어라. 내가 간단하게 3의 배수로 정의 내릴게. 3의 배수는 3n이야. 그리고 n은 잘 들어라. 정수다. 마이너스 3은 3의 배수야. 몰랐대요. 마이너스 6도 3의 배수다. n에 0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도 3의 배수야. 못됐지? 못됐어. 아주 참 못됐어. 그 여기 들어올 게 2개고 여기 들어올 게 2개라는 거야. 그치? 충분히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 이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이러지 말자. 나한테 배웠으면 이제 감 좀 잡아야 되지. 봐봐. 선생님.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식고수. 두 가지가 볼 수 있어. 족밥이. 나머지는 서로 다른 네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 4팩입니다. 나는 확률의 고수. 정답을 찾겠습니다. 몇이냐 이거? 96. 24 곱하기 4. 96. 없어. 없어. 뭐가 좀 됐을까? 뭐가 좀 됐을까? 곱의 법칙은 그 경우마다마다 잘 들어 존나 중요해. 곱의 법칙은 그 경우마다마다 뒤에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쓰는 거야. 마다마다의 개념이야.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걔가 6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주위 앞에 던진 주사 6개에 대해서 모두 다 6개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6 곱하기 6이 됩니다. 동전 한 개랑 주사 한 개를 던졌을 때 2 곱하기 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전이 나오는 그 앞과 뒤에 대해서 6개씩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여기 2라고 썼어. 뒤에 게 확정이야? 얘들아 여기 0이 오면 여기 5가 한 개밖에 안 되잖아. 맞아? 여기 5가 오면 여기 두 개 올 수 있잖아. 여기 뭐가 오냐에 따라서 뒤에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 그럼 고백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걸 느껴야 된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다 똑같은 개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 때 고백 법칙을 쓰는 건데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합의 법칙을 하는 거야.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를 것 같아. 그럼 각각 세서 더하는 거야. 그게 합의 법칙의 본질이라 그랬잖아. 그 각각의 경우가 달라. 각각 세서 더해. 같아. 같다는 보장이 확실해. 나는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것처럼 곱하는 거야. 다르잖아. 그래서 케이스 분리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여기 실수하는 거 다 들어있잖아. 고민해. 내가 방금 여기 쓴 오답 있지? 오답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다시 한 번. 알겠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분리를 한 수밖에. 알겠지? 케이스 분리할게요. 자, 간다. 아씨, 너무 좁잖아. 몇 번이야? 4번밖에 안 돼서? 이거 하고 가자. 봐줄게. 한번 봐줄게. 어? 나머지는 꼭 반드시 다시 질문해. 알겠지? 다시 질문해야 돼, 여기서. 어? 질문 안 하면 이유 없이 남겨버려. 차라리 이유 없이 남기는 게 낫잖아. 맞지? 어, 서로 표현하게 놀자.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잠깐만. 케이스를 나눠줘. 다 뭐가 다 뛰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을 때. 다 나눠, 그냥. 어차피 두 개. 두 개밖에 안 되잖아. 네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다 해, 그냥. 자, 여기가 5일 때 먼저 기준으로 할게. 여기 5일 때 기준 먼저 하면은 여기 뭐가 할 수 있어, 일단? 할 말해. 0 올 수 있잖아. 맞아? 또 여기 5일 때 이거 뭐 할 수 있어? 3 올 수 있잖아. 괜찮아? 아, 또 자 여기 0일 때 뭐 할 수 있어? 3 3밖에 없잖아. 3밖에 없네.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를걸? 그럼 각각 쓰면 더하면 되지, 맞지? 간다? 출발. 0 썼지? 네. 어우 0이 있냐 없냐 하다가 되게 중요하지, 맞지? 0이 없으니까 되게 자유롭네. 일렬로 배열이냐? 네. 옆에 앞에. 그렇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아우 0 있어, 맞지? 0 있으니까 제한주권 걸리지. 명심해. 제한주권 먼저 걸리는 거 되는 거야, 그치? 다 논리가 있다니까. 둘, 셋, 넷 해서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세 개. 세 개, 그렇지. 여기 몇 개? 세 개. 여기 몇 개? 세 개. 여기, 여기. 오케이. 몇 개? 맞아? 23. 느껴. 얘랑. 얘랑. 아니네. 얘랑. 얘랑. 같아요. 같이. 왜? 명을 이미 썼지. 동등한 지위지. 이럴 때 고백 법칙 쓰는 거야. 목소리 줄일게. 어. 이럴 때 고백 법칙. 얘랑 얘랑 똑같은 보장이 확실하잖아. 명 이미 썼잖아. 그래. 그게 고백 법칙의 본질이라고. 똑같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 개만 세서 곱하고 다르다는 보장 똑같다는 보장이 아예 없어? 내가 진짜 1도 없어?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어. 얘가 왠지 다를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땐 안 돼. 무조건 다 각자 세 가지 더 하는 거야? 네. 그렇지? 아, 그래도 다 세면 돼, 맞지? 24, 24에다가 다 쉬고 가자. 고생했어. 마술 잘 가시고 12시까지 숙제 보내. 말했어. 12시까지 숙제 보내. 유나은 지연이 누구야 또?